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손에 닿꽃이 파비 KCM 레이디 종족체가 있는 거 아니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는데. 아, 리액션 더 하셔야지. 네, 아. 파비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2021 세 번째 시즌의 7주 차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달 넘어가서 네. 집에 귀가하셨다는 황충이 이모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10월 네. 1일이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시 또 10월에 만났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주차 특히 레종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걸렸습니다. 비교하자면은 남종체 같은 경우는 이미 결승전에 뭐 어떤 종족이 가 있고 뭐 네. 3위는 2위는 이렇게 다 결정이 돼 있는데 레종체는 진짜 우리무중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네.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브 히어로님 일단 10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랭킹 포인트가 지금 현재 테란이 7점 토스가 6점, 네. 저그가 5점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와 핫이슈가 되고 오늘 경기와 다음 주 경기를 합산을 해서 10월 28일 결승에 먼저 가 있을 팀이 어떤 종족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먼저 가 있는 종족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맵을 먼저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맵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고르게 되면 상당히 일찍 퇴근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동안.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 뭔가 계속 종족 상대 종족에 따라서 너무나 변수 상황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뭔가 내가 저 선수는 상대해 볼 만한데 이 선수는 까다롭고 예. 약간 이런 좀 맞물리는 먹이사슬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예. 한 종족전만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죠.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스파르타식으로 이 종족에 대한 준비만 시키면은 빌드만 그렇죠. 깎으면 통하면은 그냥 100만 원씩 먹게 되고 만약에 그날 오늘 다음 주 올킬이 안 나오고 그날 올킬이 나온다면 나오면... 200에 220에 320에 묶고 떠올라가고 별풍선에 와. 진짜 묶고 떠올리네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재미 포인트가 남종체보다 더욱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 레종체 일단 오늘 자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기 퇴근이요? 어제 남종체가 일찍 끝났으니까 우리 종체의 법칙에 의하면 오늘은 10시 한 반쯤 끝날 겁니다. 안 그래도 캐스터님이 들어오시면서 스태프분들에게 예. 빠른 퇴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옆에서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오늘이 7주차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이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족별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한 자리 혹은 두 자리를 놓고 평가전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오늘과 다음 주에 자신이 자력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일단 오늘 뭐 사실 그동안 이 네. 올킬 상금을 욕심내다가 뭔가 정말 팀이 좀 망한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네, 네. 과연 오늘 또 그 이 네. 약간 독이 든 성배의 그렇죠. 느낌이 드는 이 올킬 상금을 누군가가 네. 노릴 것인가 아니면 안 되겠다. 네. 올킬 상금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예. 결승 직행부터 조금 더 팀의 점수부터 생각을 하자.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동안 뭐 보혜 선수가 예고 선봉 출전해서 올킬을 노렸다가 보혜 선수의 토스가 꼴등을 했고요. 네. 또 그 정서윤 선수가 나왔다가 저그 팀이 그때는 꼴등을 안 했구나. 네. 근데 이제 또 서지 선수가 나왔을 때도 한번, 아니네. 네. 먹지는 못했구나. 네. 네. 아무튼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뭔가를 노리고 나왔을 때 그 팀 자체가 우승을 못하는. 못하게 되는. 네. 예, 예, 예. 그런 경우가 결론적으로 맞으면 우승을 못하는. 네. 올킬 상금도 먹고 가고 우승도 못하고 이런 네. 그 지금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서지수 달인 유혜민인데요. 서지수 선수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여러분께서 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만약에 패배를 하면 정말 정말 중요한 다음 주에 못 나와요. 그렇죠. 1킬도 못하면은 서지수의 자가격리 출전 그렇죠. 정지는 다음 주에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거의 막 되게 테란 팀에게는 일찌감치 비상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서지 달인 유엠이고요. 그리고 프로토스는 이제 보혜 선수, 아나 선수, 알밤 선수로 일단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아나 같은 경우도 오늘 승리가 없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못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거 팀이 이제 지금 약간 불이 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서윤, 또봉순, 세나 그리고 이영환 감독 여기는 이제 출전 정지는 없어요.
일단은 세나 선수가 네. 한 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시 예. 좀 돌아온 모습이고 예. 정수현 선수 정말 말할 필요가 그렇죠. 없을 정도로 진짜 요즘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또 이 선수가 분명히 또 저그 팀에 확실히 그러니까 왜 그동안은 저희가 예. 항상 아 뭔가 저그 팀에 확실한 에이스의 예, 뭔가 대장 예. 네. 예. 부족해서 뭔가 그렇지. 항상 저그 팀이 좀, 아, 좀 아쉽다 싶다 맞아. 하는 느낌이었다면 사실 지금 밸런스가 정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정수현 선수가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달고나의 소다 같은 느낌? 네. 빡 설탕을 녹였는데 이게 달고나가 안 돼. 네. 이게 소다가 조금만 딱 들어가는 게 콱 아, 그러면서 그렇죠. 네.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9명의 선수와 네. 함께 일단은 지금 그 채팅이 나오는 것처럼 종채보다 더 재밌는 레종채를 또 꾸려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네. 크홍님 101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쇠네다 코치 이제 준비하시고 딱 아까 보니까 일곱 정거장을 가서 사오셨다라고 이제 준비에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그렇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이벤트도 진행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그 캠핑용 닭꼬치가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벤트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께서 네. 또 두 가지 것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그러면 지난주에 꼴등을 한 종족은 저그가 되겠습니다. 과연 갈무리 10개 감사드리고요. 과연 저그 팀에 정서윤, 또봉순, 세나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그 팀도 일단은 오늘 경기 결과 다음 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승에 직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잘 짜야 됩니다. 자, 욕심을 부릴 것인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갈 것인지 더 가보시죠. 욕심을 부린다면 정소윤 돌다리면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잠시만. 또 가만있어 봐. 또 이영아 아, 그 옆방에 계시거든요. 아, 이영아도 일하고 있구나. 네, GSL 저 방금 아이고. 들어오면서 저 인사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또 저그 팀에 또 사연이 있는 게 그 사랑이 해설위원께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원래 규정이 있습니다. 엔트리는 레종체 있기 이틀 전 24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23시까지 제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다가 엔트리 12시까지 미제출일 경우 한 경기 부전 저기 뭐냐 몰수패 네. 또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저그 선수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그 선수끼리 막 사다리 타고 막 그래가지고 마감 1분 전인가 5분 전에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 이 팀 되게 어지러지한 팀이에요. 그렇게 해서 꾸려진 게 정소연 또봉세나입니다. 근데 사실 네. 멤버가 또 좋습니다. 좋아요. 네.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되는데 네. 벼락치게 진짜 그러니까 23시 5 23시 5 그 30분까지 아 심지어 1분. 또 감독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네. 선수들끼리 급하게 정선 선수가 제 방에 뛰쳐들어오더니 캐스터님 잠깐만요 그랬더니 네. 실피도 그 정소윤입니까? 누구 그 누가 나오시나요? 네 지금 감독 대행이니까 네 자 1세트 실피드 토스. 실피드고요. 본인이 나오는 것인지. 아 세나. 오 성을 맘대로 바꿔버리시나. 그러니까. 네. 세나 선수가 성이 김씨예요? 아니요. 김센다 이런. 아 그런 뜻이겠지. 아. 예. 세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고 네. 죄송할 게 뭐가 죄송합니까? 네. 또봉 선수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정수연이 죄송하든지 이영아 죄송해야지. 원래 그런 거예요. 저희 언니가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 언니가 사람은 네. 착한데 이렇게 한 번씩 실수를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네. 자 일단 저그 팀의 선택은 세나 선수가 선봉이고 실피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토스고요. 그렇다면은 토스팀 일단 토스팀도 누적 포인트가 6포인트니까 네. 오늘 만약에 우승을 해서 8포인트 정도 올려놓으면은 적어도 아마 2등까지는 가능할 거거든요. 아 그렇죠. 마무리가. 그러면 정말 쉽게 더군다나 올킬까지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준결승과 결승에 올킬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장윤철 선수가 360만원 먹은 것도 준결승이었고 네. 박상현 선수가 20만원 먹은 것도 결승이었거든요. 사실 레이디스 같은 경우는 네. 워낙에 그 전에 올킬이 많이 나와서 상금을 그동안 네. 쭉쭉쭉쭉 가져갔었기 때문에 사실 되려 마지막에 올킬 상금을 가져가는 선수가 없었던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각 종족별로 대짜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 선봉띵 나와가지고 맵 자기 입맛대로 고르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페넌트레이스를 2위로 마무리 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올킬 상금 먹으려. 아, 테란 팀이나 뭐, 그러니까 1등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한테 안 넘겨주려고. 아, 그 준결승에서 마무리 다 하고. 장윤철 선수가 딱 그랬잖아요. 결승 관심 없어.
우승보다 상금이 더 많다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 그게 이제 220이잖아요. 200. 준결승 네. 220이거든요. 네. 먹을만하지. 그렇죠. 결승 가서 100만원보다 많다는 100만원 그 올킬 상금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먹고 결승 가서 우승 쏘아내면 되지. 그럼 남들 먹는 꼴을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토스팅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생각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 선수는 오늘 키를 못하면은 다음 주에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애공 선수가 복귀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알밤 소녀 아나 보헤는 포시 확정입니다. 확정입니다. 그럼 아나. 아나 선수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자리를 누구를 하느냐도 박재혁 감독은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나 선수가 지난주에 나와서 달인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 네. 오늘 출전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이 새날을 못 잡으면 다음 주에 한 주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아나 네. 선수 대저구전 네. 417승 263패 네. 저구전 성적은 좋은데 세나 선수를 상대로 12승 23패 상대 선적은 조금 밀리는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네. 사랑의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상대 전적에 의하면 아나 선수가 이기기는 일단 두 배 가량의 더블 스코어 정도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아나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이제 폼이 올라온 기간이라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최근, 이제 최근 전적으로만 본다면 또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필드를 어떻게 준비를 네. 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또 상대 볼만. 한 느낌이 들고요. 아오이 레나님, 예 나처럼 남종채 말고 레종채만 보는 사람 있습니다. 있으십니다. 있습니다. 네, 예, 남종채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레종채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잘 모르고 계시다가 레종채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금단 현상도 있고요. 레종채 한번 맞들이시기 시작하면, 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게 레종채라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묘한 그런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네.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여성이 있는데 참 네. 그런 매력이 있다면 정말 좋을 거야. 그죠? 어떤 매력이요? 볼수록 빠져드는 그러니까 잠깐 이쁘다 그래서 막 했는데. 날이 갈수록 좀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는 질린다 이런 있어. 나 사귀어 봤거든. 대학교 1학년 때 사귀어 봤는데 저기 지금 한 분이 한 소리 듣겠구나. 큰일 났네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미리 뭐를 제가 미리 괜한 얘기를 했네 내가. 네. 너구리가 됐네. 수습은 괜한 얘기를 했구만. 네. 수습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두 분이서 알아서 안 들어와서 그래 안 들어와서. 빨리 들어오지 말이야. 네. 경기 준비되면요. 1분 채 가능한가요? 요거.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제가 파비가 된 기념으로 좋아하실 만한 경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1경입니다. 세나와 아나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KCM 레종최 201 세 번째 시즌의 7주차 1경기 출발했습니다. 알밤소녀 이번 시즌 성적은 2승 5패 전체 원탑은 정소연 선수 12승 4패 정소연 선수 완전히 이제 감 잡았는데요. 그렇죠. 대중주에서? 네. 확실히 이제 기세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정말 딱 중요한 타이밍에 나와서 승수 가져가고 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네. 일단 오늘 세나 선수의 선동 출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저그팀 정소연 선수 또 홍승 선수 헤로로 선수 이렇게 3명 정도는 포시가 거의 확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뭐 또 홍승 선수와 헤로로 선수도 지금 2승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확정인데 아직까지 굉장히 의외 아닙니까? 의외예요. 네. 지난 시즌 준결승에 선수를 잡았고 네. 어쨌든 굉장히 크게 이제 우승의 역할을 네. 한 자리를 차지해줬던 세나 선수가 아직까지 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영환 감독님 입장에서는 안 되겠는데 세나 네.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해서든 승 쌓아서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네. 좀 그렇죠. 사실 이영환 감독의 제가 만약에 이영환 감독이 다른 선수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베스트 4라고 한다면은 정서윤, 뭐 세나, 헤로로, 또봉수 이 정도가 제일 그렇죠. 인 것 같아요. 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키 없으면은 사실 뭐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나 같은 경우는 아나도 넘고 누구도 넘고 이러라고 나온 건데 네. 아나도 역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나도 역시 지금 절체절명이에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는 2명 확정입니다. 달인 서지수 확정. 토스는 3명.
추르미가 아직까지 근데 네. 불안 정권이어가지고 그쵸? 오늘 만약에 유햄이나 다음 주 또 누군가가 또 키를 더 많이 쌓아버린다면 추르미 선수는 약간 안 아직까지는 네. 1승 만에 확정이라고 보기엔 약간 네. 애매모호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토스는 2승은 돼야 최소 네. 최 알바하면 아 저기 토스는 알밤 소녀 아나 보에는 확정 네.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나 선수가 또 앞마당쪽 네. 견제해주면서 예. 하지만 그래도 또 세나 선수가 프로브가 와서 약간 견제를 한 것 치고는 예. 꽤 빠른 타이밍에 해처리를 내려앉히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아나 선수의 선택은 선택이 아닌 포 넥서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와서 미네랄까지 한 덩이 물고 지금 세나 선수의 드롭피를 반까지 예. 한번 괴롭혀주는 아나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캐노부터 먼저 소환하고 있는 아나 선수고요. 일단은 뭐 프로브가 네. 돌아다녀 주면서 어쨌든 투저글링의 뭐 투드론 상태까지 모두 지금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저 프로브로 좀 보고 돌아다녀 줄 생각일 거고 네. 반대로 지금 세나 선수 같은 경우는 뭘 하든 네. 사실 좀 그냥 진득하게 운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저 프로브한테 내가 운영이다 올인이다를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저 저글링이 어느 타이밍쯤에 좀 프로브를 커트를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저그 팀이 우승했던 5주차 때 네. 이영환 감독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 또 이딴 거 하고 있었죠. 이딴 거라니요? 아, 그 딴 거. 그때 네. 딴 거. 그러니까 저거 팀 우리는 롤 하고 계셨 그러니까 계셨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감독이 없어야 우승을 한다는 어떤 그 시장을 지금 GS라고 있는데. 그 이영환 감독님이 그 채팅창에서 그 여기 단톡방에서 맞아요. 그 우승하는 날 굉장히 맞아, 안 좋은 맞아, 일이 저 결과 많이 안 생겼어요. 이영환 감독 기억납니다. 네. 저거 팀 우승했어요. 왜? 만약에 왜냐면 다음 시즌에 캐스터님 우리 저그 팀은 감독 안 뽑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네. 그 감독 수당 저희가 나눠 가질게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감독 대행으로 플레이 코치로 그렇지 가능하죠. 네. 우리가 알아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결승에 간 포시에 간 4명이 나눠 갖겠습니다. 100만 원을 25만 원씩 타당하지.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포지 돌려주고 있는 아나 선수고요. 네. 뭐 사실 초반에 뭔가 빌드를 굉장히 초반 날카롭게 찌르는 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한 선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진득하니 운영으로 네. 출발을 해줍니다. 자, 아나도 프로브를 이제 오래 살리기 시작하는 그런데 아는 아나 선수가 바로 지금 선 아둔을 선택을 했어요. 스타게이트 예. 없는 상태로 예, 예, 빠르게 예, 예, 지금 예. 공바럽질러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지금 포지가 돌아가는 타이밍을 본다면 예. 굳이 오버로드를 안쪽까지 밀어넣지 않아도 예. 세나 선수가 대충을 안 찍었구나 스타게이트를 안 가고 지금 예. 빠르게 아둔을 올려주고 있구나가 충분히 지금 예상이 가능한 범위거든요. 힘 주는데요 아나 선수. 네. 자, 게이트웨이 늘어나고 있고요. 포지의 아둔입니다 여러분. 부분에 대한 수비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로 세나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자, 스파이어 빌드 타임 330 정도 어느 정도 좀 심시티를 가져가주면서 아예 좀 안정적으로 뭐 드론을 조금 이제 쉬어가면서라도 성큰 뭐 예. 원성큰 투성큰씩 아예 수비적으로 수비하면서 뮤탈리스크 띄우는 뭔가 질럿이 할 게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약간 좀 그런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예. 하는데 야, 일단 해처리 해처리까지 성큰이 아니고 네. 해처리 그리고 갑니다. 이제 캐논 하나 더 네. 스파이어는 잠시 드론 완성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둔 완성됐고 바로 찍혔을 거고 3 게이트. 일단 뭐 캐논도 두둥까지 건설을 하는 부분은 혹시나 바깥쪽으로 빼놓았던 이제 빈집을 노리는 저글링의 난입 정도를 막아주기 위함. 그러니까 질럿들이 예. 다 뛰쳐나가고 나면 예. 사실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예. 뒤로 돌아오는 빈집으로 오는 저글링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그 부분을 인식을 해주고 있는 아나 선수의 모습인데. 자, 이제 템플 러카이브 그리고 질럿 숫자 숨겨놓고 있는 네. 아나 선수입니다. 출발 신호가 살짝 지금 숨겼죠. 네. 숫자를. 출발 신호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히드라이스크 된 그리고 나머지 성큰이나 이런 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커지. 가스가 네. 꽤 많이 빠진 모습이거든요. 예. 세나 선수 보통 이제 앞마당이 본진 이제 원가스만 초반에 이제 수출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뮤탈리스크가 안 찍힌 상황이라면 사실 가스가 조금 더 이제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맞다. 상황인데 예. 가스가 일단
다 빠진 상태고요. 자, 질러신 스타트를 끝부터 정말 딱딱딱 오, 근데 박자에 지금 맞춰서 히드라 나왔고요. 히드라가 나왔고 가스가 이렇게 빠졌다면 히드러시크댄에서 선 럭커 업그레이드를 찍었다든지. 아, 이거 통할. 약간 지금 이런 타이밍이 될 것 같거든요. 아, 나의 철비 뮤탈리스크 아닙니다. 성격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아, 이거 약한 히드라. 진짜 연약할 수밖에 네.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오, 성큰이 진짜 보세요. 연약하잖아요. 지금 얻어 맞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파메철지 지역은 완벽하게 지금 파괴 있는데다가 중요한 게 지금 가스를 안 남긴 채로 거의 다 전투진 해준 상태잖아요. 아, 여기 그 때문에 당장에 지금 저 질럿을 잡기 위한 뭐 뮤탈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산하기에도 세나소는 이미 자원 상황이 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해철이 두 개 날아가고 챔버 날아가고 이러면 완전 차질이죠. 지금 인구수 보시면 예. 세나소는 인구수 40%인데 지금 아나선수 추가적으로 질럿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탱글럭 어카이브도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히드라가 또 쌓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리에서 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돌아간다. 지금도 숫자가 지금 워낙에 많기 때문에 히드라들이 쉽사리 지금 상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 규모가 아닙니다. 여기 일단 스타게이트가 없고 공바로 칠럿으로 한번 압박을 올 거라는 걸 제차 스컬지를 통해서까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죠. 약간 보고도 지금 대처가 너무 늦어져 버린 세나 선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지아가 나올 찌찌찌찌 이런 것도 안 했고 네. 자, 세나 선수 이번 시즌 진짜 뭔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아나 선수는 저 지금 공업을 찍어주면서 예. 템플라카이브도 올렸고 그리고 예. 엇박자 타이밍에 지금 스타게이트를 올려주면서 예. 커세어도 지금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이 히드라들이 이제 입구 쪽에 가서 좀 농성을 펼치고 압박을 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또 저 커세어 와서 본진 쪽에서 오버로드 신경 쓰이게 또 예. 찾고 있죠. 긁어줄 거고요. 일단은 그 입구 쪽에 하이 템플러는 일단 보이지 않았는데 네. 질럿? 아 죄송합니다 템플러님. 네. 저 지금 게이트 아래도 하나 있는데 있어요? 오, 잡혔어요. 아, 방금 죽은 그 친구가 하이템플러입니다. 머리판에 보였나 보군요. 네. 근데 이 질럿 상자기도 네. 아, 왔다. 하이템플러가 지금 마나가 지금 없는데 예, 예. 거의 지금 패기로 그러니까 도망가. 야, 네. 안 무서워? 한테 안 무서워? 또 지져주지. 뭔가 지져? 겁질려고 예, 나온 예. 하이템플러였는데 예. 세나 선수가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이템플러가 나오자마자 바로 1점차가 원활하게 된 상황도 아니었고 아 지지입니다. 아 이거 일단은 지난주에 3위 꼴등을 했던 것에 의해서 이렇게 기회를 가져가는데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그렇죠. 세나는 이번 시즌 0승 4패가 돼버렸고 아직까지 또 승이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아나는 일단은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어요. 자력으로 예, 예, 자신의 예. 출전권을 획득하는 모습입니다. 맵 선택권도 뺏겨버렸고 그렇죠. 아 저그 팀의 출발부터가 네. 왜냐면 그 랭킹 포인트며 현재 개인적으로 쌓은 킬수며 네. 등등등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되면 네. 저그 팀은 어쨌든 테란 팀과 좀 토스 팀에 예, 예, 예. 또 물고 물리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틈바구니에서 막타 쳐서 그냥 오늘 뭐 승리를 거두는 걸 그렇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벌써부터 세나가 잘려버렸다는 네. 거는 9분 만에. 자, 그렇다면 이제 토스 팀은 기분 좋은 출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결됐고 박재혁 감독은 다시 또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가우스로 가서 그러면 테란 팀의 서지수 선수도 자가격리에 걸려 있고, 그렇죠. 유해미 선수도 오늘 이기지 못하면 자가격리에 걸려있고 그렇지 않은 건 달인밖에 없습니다. 달인 선수입니다. 가보시죠. 달인이 나오려나? 서지수 선수를 내기에는 그 뒤에 그쵸, 뭔가 그쵸, 있는 맞아요. 선수들이 네. 너무 확실히 부담이기는 한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가격리에 대한 약간의 부담도 분명히 네. 사실 예전이면 저희가 이런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서지수 선수가 2주 연속으로 킬이 없어서 네.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있었죠 한 번. 하지만 한번 있었죠. 한번 있었던 일이 두번 있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네. 테란 팀 입장에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깨알 같은 못돼 처먹은 제도들이 네. 참 골치 아프게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뭔가 이 대회를 보는 재미를 네, 재미였어죠. 우리는 네. 즐거운데. 그렇죠.
예, 선수들이나 감독들은 이제 머리에서 기름이 나올 정도로 네. 짜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일단 옵티마이저를 골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서지수 선수와 유혜미 선수가 지난주에 승이 없었기 때문에 2주 연속 골띠 노킬 다 투다이면은 쉬어야 되거든요, 한 주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해설위원의 말에 의하면은 서지수를 먼저 꺼내는 것도 사실 부담이고, 왜냐면은 여기 이게 또 결승에 먼저 가 버리느냐. 그렇죠. 오늘 만약에 테란이 우승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9포인트 딱 돼 가지고 확정 져버려요. 다음 주에 뭐 토스가 우승을 해더라도 그게 8포인트가 돼버릴 그 아 승자승이 되는구나. 네, 승자승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예, 제가 확정은 아직까지는 설레발을 쳤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 확정은 좀 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연? 자, 그리고 두 자리 승수에 올라가 있는 건 정소연 선수 혼자고요. 다른 선수도 현재 8승, 서지 선수는 9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1등 두 번 해야 하나요? 지금 누구라도 1등 두 번 해야 직행하는. 그렇죠. 확정 지으려면요. 예, 지금 네. 토스가 6포인트예요. 뭐야? 유혜미 선수를 네. 먼저 꺼내 듭니다. 유혜미 선수. 유혜미 선수에게 아마 또 한번 평가전을 겸한 그거 있고 좀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예. 일단 유혜미 선수와 아나 선수의 상대 전적은 예. 1대 6. 아나 선수 아무래도 이제 뭐 경력 차이 좀 티어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확실히 아나 선수가 승률 면에서는 훨씬 예. 좀 유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저 자신도 그랬거니와 뭐 레종 칠 때도 그랬고 네. 스트리밍 할 때도 많이 늘었네 합격점이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렇죠. 네, 성장세인 네. 중이니까 또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누굴 잡아도 이상하지 않은 게 레종 최고 네.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게 내정체이기 네. 때문에 이제 2주 연속 출전한 유혜미 선수에게 어떤 게 기회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 선수는 현재 이제 4승 고지 올라갔고 서서히 네. 서서히 또 이제 워밍업이 끝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 주차마다 우승을 하면 2포인트 랭킹 포인트 네. 준우승을 하면은 1포인트, 꼴등을 하면 0포인트인데 만약에 그게 다 똑같다면 지난주 다음 주까지 해서 그렇다면 네.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결승에 먼저 가 그렇죠. 8주 차에 결정이 지어지게 됩니다. 올라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네. 오늘 다 만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런 걸 바라는데 너무 재밌죠, 그럼.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아나 선수와 유혜미 선수의 경기를 옵티마이저에서 여러분께 서빙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달인, 서지수, 그리고 추르미를 데리고 갈 거고 왜냐하면 네. 1킬이라도 있으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예요. 네. 나머지 선수가 이제 킬이 별비, 보라, 유미 선수가 킬이 없어가지고 네. 달인, 서지수, 추르미인데 어쨌든 한 자리 비잖아. 그렇죠.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감독이? 네. 지금 이번 네. 주와 뭐 다음 주에 결정이 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티켓을 따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결국 이제 네. 평가전을 또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혜미 선수가 오늘 여기서 1킬을 딱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보라 선수나 별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조급해지는 예, 예, 예. 네. 서운할 수도 있고 조급할 수도 있고 조급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혜미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킬을 해가지고 자가격리에 안 들어간다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4명 딱 꽂아버리고 확정 져버리고 네. 계속 기회를 김진성 감독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네. 오늘 생일인데 재미있는 경기 보내 아유 또 재미있어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와 사랑의 해설위원 럽튜브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별풍선 그리고 광고주 이제 서서히 다음 시즌을 도와주실 광고주와 후원자를 찾을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원래 7주차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파비 KCM 레종체입니다. 일단은 예. 유혜미 선수의 선택은 초반에 입구를 좁혀주는 예. 시작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 아나 선수가 또 이 맵에서 서지수 선수 잡았던 예. 이력이 있죠. 그렇죠. 네, 전쟁 이제 다크 빌드를 약간 예. 좀 무난하게 막아내지 못하면서 예. 예. 그날이 그 바로 그 5주차 아닌가요? 예, 저그가 우승했던. 예. 네. 그러니까. 막 박터지기 앞에서 막 네. 고해 서지수 싸우고 막 아나 서지수 싸우고 막 네. 그때 가나가 했던 전류
내가 서지수를 잡았는데 누구 좋은 일을 해준 것인가? 꼴등이라니. 그렇죠. 꼴등이라니. 자, 일단은 양 선수 모두 지금 아래쪽으로 경찰을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 선수의 티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유예민 선수가 뭐 준비해 올 수 있을 약간 좀 까까운 초반 네. 빌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무난하게 맞고 후반 운영으로 가면 내가 훨씬 더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요. 굳이 무리한 빌드 선택을 안 할 거예요. 굳이 뭐 하고 네. 무리를 해요? 변수를 이유가 없죠. 여기서 멀티킬 챙기고 맵 좋은 맵 골라서 계속 네. 쭉쭉쭉 가자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일단은 원픽이 올라가고 있고 본진 네. 쪽에서는 가스 조절까지 들어가고 있네. 유예미 네.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포 돌려주고 있는 아나 선수입니다. 자, 과연 10월 28일에 펼쳐질 결승에는 어떤 종족이 가서 기다리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저 올킬 상금은 주인공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코어까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 뭐 SCB가 눈으로 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프로브가 들어오는 거를 일단 예. 고개를 획 돌리고 있는 아나 선수의 프로브입니다. 저는 벙커의 벙커. 마린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예. 프로브.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정찰 들어왔던 SCB를 커트를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역으로 가서 일단 예. 커맨드를 가져가는 벙커인지 예. 아니면 또 페이크 벙커인지를 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드라고 네. 그렇죠. 위치 한번 선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담입니다. 박재혁 감독 개인 방송의 시청자도 많이 늘었더구만요. 네. 근데 뭐야 왜? 아나운서가 지금 어디? 12시 쪽에 파일럿을 하나 지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이 부분이 예. 좀 여러 가지로 작용이 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와, 봤고요. 지금 정찰 SCB를 일단 끊어내기는 했는데 네. 저 SCB가 본진 안쪽 들어왔다가 펼쳐갔어요. 개수를 못 보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었는데 하필 펼쳐가? 그 위치로 펼쳐가 가면서 네. 이렇게 되면 뭐 파일런 헤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그냥 예. 여기 있는 거구나. 의미가 없게 돼버렸고 결국 CCTV구나. 본지 쪽에서는 그냥 무난 로보틱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 파일런의 위치 자체가 이제 물론 뭐 파일런 숨기는 위치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유예미 선수가 뭐 드랍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썼을 때 이동 경로를 정찰하기 위한 용도로도 예,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 서로의 이제 약간 CCTV가 됐죠. 근데 그쪽에 뭐가 움직여서 갔는데 뭔가 네, 드라군입니다. 드라군.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 예. 자, 뭐 별다른 됩니다. 것은 없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다. 사업을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고 바깥쪽으로가 있는. 예. 유예미 선수 한번 들어보네. 대각 경로 쪽으로 다시 한번 벌처가 이동을 해봅니다. 예. 뭐 옆에 건물이 안 붙었네. 네. 그냥 벌처가 확인을 합니다. 정말 그냥. 정찰용이구나라고 좀 의식을 하게 예. 될 거고요. 자, 이제 드라군들이 파일런이 위치로 벌처가 네. 가는 걸 보고 드라군이 나가서 마중을. 줬는데 자. 체력 20. 네. 는 짓지 못했습니다. 드라군 3기가 합류되면서 이제 전진 배치 쪽에 그리고 네. 투게이트에 저 버터리까지 뭐 네. 뭔가 리버라든지 뭔가 테크 부분보다는 최대한 네. 좀 안정적인 레이드 선택을 해준 제 모습입니다. 자, 일단 예. 3드라군이 내리는데 SCB가 달라붙는 타이밍이 둘 지금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일단은 드라군 한 개가 좀 맞으면서 뒤쪽으로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쫓겨나긴 했는데 일단 SCB는 둘이었습니다. 시즈 모드 타이밍이 애매하게 맞아주면서 일단 뭐 벙커가 깨진다든지 예. 이런 피해 상황은 보지 않았고요. 차분하게 경기 또 그것도 저희 사랑이 해설위원께서도 다음 시즌 맵도 추천하셔야죠. 네, 또 아, 레더 맵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거의 레더가 한 두 시즌 네. 네. 좀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 안 바뀌고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예. 많이 했던 건데 고민해줘. 네, 이제 미리. 그쵸. 이제 레더 맵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저는 뭘까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끈 사실. 네. 고민하기가 싫어. 네. 세상 사는 것도 고민할 게 오늘 뭐 먹을까도 겁나 고민해야 되는데 그 맵을 뭐하러 고민해요? 그냥 미클립스 말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철클립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 그럼 다른 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 또 이러면 시청자분들이 크게 제 방 오셔. 그만 하자. 하자. 훈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맞아. 진짜 지난주 경기 끝나 그 네. 유튜브에도 그렇게 서지수 포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다 그 지워버렸잖아요. 네. 냅뒀어 싸우라고. 그럼 조회수가 올라간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기사님. 몰랐잖아. 그 좋은 꿀팁을 네. 알아가지고 좋은 댓글, 팁은 공유해야죠. 네, 댓글 11개로 막 싸우고 있더라고. 네. 서지순에 보혜네 네. 어. 더 싸우세요 여러분. 제발요. 제 유튜브 아주 좀 싸우십시오. 자 셔틀. 셔틀까지 네. 한번 준비가 됩니다. 일단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탱크의 시즌모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셔틀 드라곤 한번 진짜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는 푸시 한 방에 뚫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터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다가 약간 지금 리버를 좀 의식을 한 부분인지 스캔. 본진 쪽의 탱크 배치가 또 한 3개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예. 한순간에 입구가 확 약해서 그냥 확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옵저버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으로 지금 압박을 줄 수 있는 아나 선수거든요. 예, 셔틀 오고 있고요. 아, 질럿을 좀 태우고 출발하는 걸 보고 스캔까지 뿌려서 지금 UMC 선수가 아나 선수의 본진 쪽에 뭐 서포트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걸 좀 확인을 했을 텐데 예. 그럼에도 탱크는 어쨌든 본진 쪽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대는 CG모드, 한 대는 그냥 아크라이트 모드고요. 네. 여기 뭘 그렇죠. 한번 들어가서 쓱 이쪽에서 그쵸? 겁주는 않아? 안쪽에는 지금 아, 탱크가 질러 떨구기? 없다는 걸 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질러 떨구기 하면서 그냥 탱크 이거... 그냥 들어와버리는 아나 버프 깨졌고요. 사실 셔틀을 다시 태우고 또 역으로 압박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베록스도 떴고 벙커 네. 깨졌고 내야 나오면은 베록스가 또 깨지기까지 할 수도 있는 뒤에 시즈 모드 위험한 탱크. 상황. 근데 어쨌든 아나 선수도 여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제 넘버링 생각이 예, 되면서 예. 후속이 바로 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타임이 이제 자원 한 8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을 게이트와 예. 그리고 추가적인 병력으로 채워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주면서 아나 선수가 압박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스타게이트 템플러크 그렇죠. 아비터 올릴 테크까지 지금 준비를 다 해놨단 다 말이에요. 아비터 트리뷰널이 올라갑니다. 네. 게이트웨이 쭉쭉 늘어나고 있고 다시 한번 진짜 셔틀 탑승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뭔가 골리앗이라든지 터렛이라든지 지금 셔틀에 질러 떨구기가 나오는데 골리앗과 터렛이 어모를 해주지 않으면 탱크들은 계속해서 좀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탱크의 개체수가 줄어들 네.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골리앗이 투 골리앗이 나와있는데 네. 베럭스 수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나 선수가 지금 현재 보시면 트리플을 가져가면서 아비터를 천천히 가는 운영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앞마당만 딱 치치를 하면서 굉장히 패스트 아비터로 타이밍을 좀 많이 당겨준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량도 그만큼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네. 아, 그렇죠. 퀸프라님이 쓰신 거 보니까 순회 닭꼬치 대표님이 이벤트 하시는 분이 적어가지고 심으로 가세요. 많이들 드세요. 닭꼬치 많이 드시고. 아, 다시 한 번. 질럿도 소모전을 내려줬는데 이번에는 예. 질럿을 내리기에는 탱크가 한 두 기 정도만 시즈모드가 되어 있었고 거의 다 퉁퉁포 예. 시즈가 풀려있는 채로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 아나 선수의 진입이 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빅재미는 보지 네. 못했고 아니, 왜냐면 예, 예, 예. 그 상황을 지금 예. 보고 있었던 아나 선수였는데 그렇다면 굳이 무리해서 예. 지금 그렇죠. 사실 셔틀 질럿이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시즈모드 되어 있는 탱크에 포신을 돌리면서 드라곤이 들어가고 예. 있는데 지금 드라곤이 온몸으로 다 맞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트리플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네. 보도록 하죠 한번. 일단은 유엔 선수 뭔가 좀 이득을 봤다라고 네. 판단이 되니까 한번 오 옵저버 커트 좋고요. 네, 좀 진출을 시도합니다. 자 아나 선수가 이럴 수 있겠습니다. 이거 103대 112 쭉쭉 나오고 있는 공일업 끝난 네. 메카닉이고요. 그리고 아나 선수는 약간 지금 버티기 모드에 좀 들어가야 되는 예. 모습입니다. 예. 브레이크를 계속 밝게 만들고 있는 아나 지난주에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유에미 선수가 알밤 소녀 선수를 폴리포이드에 상대할 때 굉장히 한 방이라든지 타이밍 잘 치고 나갔었는데 위치 자체가 좀 대각선이라는 예. 거리적인 부분 때문에 좀 예. 시간을 많이 끌렸다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한시 11시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그냥 시즈 모드 돼서 엎어지면 코 닿는 딱 그 그렇죠. 위치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만만한 병력이 아닌데 유에미 선수의 병력이요? 빅터가 일단 한기 지금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느 세월에 말 그대로 클로킹의 기능만 해줄 수 예. 있을 뿐 지금 현재 저 아비터는 뭐 스트레스 필드라든지 이런 마법은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스캔은 떨어지지. 아, 스캔 떨어졌어요. 자, 질러 양쪽에서. 근데 탱크가 지금 좀 따로 돌았거든요. 따로 돌았어요. 뒤쪽에 있는 탱크들이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일본은 시즈 모드를 풀고 전진을 했는데 뒤쪽의 탱크들이 지금 너무 포격이 되지 않는 곳에서 나고. 아 너무 따로 공격이 아 지난주 됩니다. 네, 지난주부터 많이 좀 아쉽게 네. 했는데 UMB 선수 정말 요만큼 부족 네. 알반 포뉴로 상대로도 그렇고 스캔 타이밍도 너무 늦었고 네. 그러니까 가로방향이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UMB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역으로 생각을 네. 해본다면 워낙에 이제 아나 선수랑 티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이거 내가 밀 수 있을 때 밀어야지 약간 조급한 마음에 뭔가 마인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굉장히 좀 급하게 전진을 하는 지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 입장이라는 게 그렇죠. 네. 지금 방금은 사랑해서 유혁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나도 지금 이렇게 경기를 펼친 아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출전을 네. 하고 경험이 쌓이고 적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만큼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아, 제가 공부님 감사합니다. 네. 뭐 어느 정도 경험치를 그렇지. 또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아나도 막 네. 서지수도 잡고 그렇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제 반대로 지금 이번 경기 아나 선수도 확실히 좀 노련하게, 그러니까 사실 좀 손해 보는 전투를 조금씩 이제 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UMB 선수의 병력들이 약간 어 이거 그러니까. 잡아 먹겠는데 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한 타이밍을 덮쳐주면서 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제가 이 선수들에게 좀 아쉬워했던 부분. 프로와 네. 달리 네. 뭐 여성 선수들이나 아마추어들에게 아쉬웠던 부분이. 위기 관리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금도 아나가 어 이거 까딱 하면 이라는 네. 생각을 했을 건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게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일단 아나 선수는 멀티킬을 하면서 굉장히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스팀 전체 네. 지금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아주 기분 좋은 네. 가져다 주고 있는 네. 아나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지출을 했던 박재혁 감독의 감독 수당이 또다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죠. 자, 이제 아나 선수는 정서윤 선수 혹은 또봉순 선수와 맞상대하게 됩니다. 그 대신 맵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클립스를 고릅니다. 사실 요 정도면은 네. 아직은 아니다. 뭐 올킬은 더 이따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아무래도 오늘 또 워낙에 쟁쟁한 선수들이 또 그렇죠.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아나 선수의 상대 누가 될 것인지. 일단은 또봉순 선수도 포스트 시즌에는 이제 합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2승 4패의 기록. 세 명이 또봉순, 정순, 헤로로가 확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나 선수와의 상대적으로 살펴본다면 정순 선수 상대로는 2승 11패. 하지만 또 봉순 선수 상대로는 56승 49패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 기록, 그러니까 예전에 또 봉순 선수가 좀 이렇게 쌓은 승이 많았고 최근 예. 전적으로는 좀 아나 선수의 승이 좀 더 확실히 많은 상황이라서 약간 저그 팀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그 팀 입장에 고민이 당연히 되겠죠. 네. 네. 여기서 정소윤 카드를 한번 꺼내 들어서 또 맵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네, 그렇죠. 부분을 한번 좀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한번 좀 분위기. 왜냐면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렇죠. 아나도 사고는 무섭잖아요. 네. 아나가 겁이 없는 선수여가지고 네. 먼 데서 술 찾지 말고 아나한테 스타트를 가야겠다. 나비 언니, 우리 좀 내족체에서 좀 얼굴 좀 봅시다. 아 또봉 선수. 예, 네, 철민이가 누군데? 저 그 철민이에요. 이제 팝이 됐어요, 언니. 어? 누나 아니에요. 언니라고 하지 뭐. 어? 철민이가 누군데? 라고 했던 네. 그 철민이. 제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야.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렇죠. 가가지고. 네, 제가 아니 그 캐스터님이랑 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캐스터님이랑 나비 언니랑 1대1 한번 해보시면 누가 이길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 언니 혹시 철민 오빠랑 한 게임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철민이가 누군데? 팝이 달았어. 네. 자 오늘의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놀립니다. 자 아나 선수와 또봉순 선수의 경기로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결정 지어졌고요. 네. 오늘은 뭐 깨알같이 홍보할 거 없으세요? 지난번에 호다닥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프로리그 홍보하고 가셨잖아요. 별풍 소식으로. 하셔도 돼요. 네. 뭐 저희는 탑이 타 BJ 언급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관대한 철민이라서. 네. 뭐 홍보하실 거 있으시면 뭐 아니 근데, 하세요. 네, 아 제 탓이죠 사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캐스터님을 철민 오빠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냥 김철민 캐스터님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제가 대뜸 네. 철민 오빠 이러니까 사랑이가 아는 오빠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설민이가 누군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비 님도 죄송합니다. 연배가 좀 있으셔. 다 거분 대부분 밑에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네. 자, 예, 네, 준비 끝났다네요. 오늘의 자, 일단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쾌조의 스타트예요. 잘 가고 있어요? 아, 근데 뭐, 벌써부터 설레발이야? 그런 멘트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위험합니다. 빨리 가죠. 뭐.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아나 선수와 도봉순 선수의 경기를 이클립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KCM 레종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 문의는 1833-6703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yep. 지금 막 사실 아나 선수가 기운, 기세도 좋고요. 예. 어쨌든 지금 벌써 멀티킬에. 거기다 지금 또 다음 상대가 상대 전적도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상대야. 그렇다면 내가 오늘 토스팀 우승에 한번 큰 역할을 그쵸, 그쵸? 네, 기여를 한번 해보리라. 아니 그러니까 아나는 네. 누구든 이길 수 있어 보여요 진짜. 그렇죠. 분위기만 자기 거로 네. 끌고 가면은 진짜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서 아나가 이겨야 서지수 정서윤 보혜 선수 시나리오 쓰고 계시는군요. 저도 그 시나리오 좋아합니다. 그 대신 다들, 최종 네. 그 주인이 주인공이 누가 될 건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진짜 멀티킬, 트리플킬도 이렇게 했는데 설마 또 우리 팀이 지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또 그 삼도시우님 어떤 시나리오가 또 있냐면요. 이렇게 앞에서 막 잘려 나가면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역을 킬러 먹으면 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들 상대를 지금 상대를 누군가가 손 안 대고 진짜 코 푸는 그런 네. 느낌으로 앞에서 다 커트를 해주면 다 잘라주면 네. 고마워 고마워. 그럼요. 아나 선수 선봉을 킬 확률이 있죠. 네. 그 대신 이제 뭐 테란 팀이든 저거 팀이든 올킬 하려면 토스가 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쪽에 선 7을 가져가고 있는 아나 선수의 모습이고요. 저게 뭘까요? 선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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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동훈 네? 선수는 일단은 미나를 뒤쪽에 드론을 네. 숨기면서 최대한 앞마당 방해 안 받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마트예요? 마인 트리플이요. 아, 야이. 네. 줄일 걸 줄여라 진짜. 그, 아니 마인 트리플을 다 마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나는 왜 못 네. 썼지? 왜 나 몰래 니들이 줄이니? 네. 나는 마트. 마인 트리플요. 아니 네. 서진 선수가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비니 사건 있죠 비니.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SK텔레콤 T1이 머리 삭발하고 비니 쓰고 왔을 때 유대현 해설위원이 아, 그 비니를 쓴 최현성 선수의 모습이 참 굳은 의지 같아 보이는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게 비닐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소재가 아. 저는 그게 털모자예요. 네, 아 옛날부터 네, 그러셨군요. 캐스터님은 그게 이름이 비니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네. 제가 전 되게 소심스럽죠. 조심하게 제가 보기에는 비닐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 당황한 유대현의 모습이 그 뭔가 네. 또 창피함은 대현이 몫이었지. 대현 해설님의 몫이었겠구나 네. 싶네요. 사람 순수해서 그래. 순수해서 네. 순진하고 순수하고 때 안 묻고 내가 천진난잡하잖아. 자 일단은 애정치만 하면 사람 이상해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왜 철민 캐스터님 그거 하는 거 안 받아주시냐. 그러니까 진무기 형은 잘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괜히 못 됐는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만 되게 나쁜 사람 같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수요일에 앉아 계신 분이랑 목요일에 앉아 계신 분이 다른 분이에요. 달라요. 네, 제가 뭔가 받아들일 이렇게 좀 받아쳐드릴 만한 정도가 조금 넘어서요. 예. 네. 또 뭐라고 하겠다. 제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옛날부터 제가 엠게임 네. 시절에 그 여고생 때부터 왔던 친구라 네. 그냥 걔 얘기해요. 또 뭐 여자 비하했다고 그러려고. 방방바입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뭐 별거 네.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하겠어요.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 TV 구독과 럭티브 구독 별풍선 그리고 광고주 후원자 그리고 프로보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제가 나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저 미네랄을 물고 있는 저 친구를 제가 언급을 하면 죽죠. 네. 데스노트 그쵸. 네. 거의 프로보가 약간 알아서 저 세상으로 가는 느낌이라 최대한 제가 언급을 좀 하지 않는 부분인데 데스마우스라고 해요.
되나? 그렇습니다. 언급하면 네.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나나 선수, 세나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예. 빠르게 아둔을 올려주면서 빠른 이제 공발업질러들을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높은 운영 플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스타게이트 예. 운영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좀 평범하게 합니다. 그렇죠. 어? 오진 앞마당의 처리 아래쪽에 스파이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네. 또 홍순 선수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차분하게 일반적으로 저거를 상대하듯이 하고 있는 네. 아나 선수 코 돌려주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됩니다. 네. 이제 뭐 레어테크에서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또봉순 선수가 네. 이제 뭐 스컬지를 어느 정도 생산을 하면서 뭐 뮤탈리스크 숫자를 한번 밑장 빼기로 정말 스컬지 데리고 가서 한번 공격을 하는 선택을 할지 예. 아니면 그냥 조금 이제 스컬지 수비용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바로 그냥 좀 드론 배처리를 늘려주는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론을 지금 정말 왕창 예, 예. 왕창 찍어줬어요. 자, 일단 커세어가 나와서 네. 직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처리 하나가 추가적으로 9시 쪽에 지어지고 그리고 앞마당 쪽에도 5회처리까지 네, 쭉쭉 가져가고 있는 또봉순 선수입니다. 합니다. 그 상황을 일단 커세어로 보고 있는 아나 선수고요. 이제 지금 각 완성이 네. 됐구나까지 확인하고 있고요. 네, 이제 어쨌든 예. 이 타이밍을 보고 나면 사실 조금 이제 커세어 입장에서는 오버로드를 잡겠다는 욕심을 그쵸? 내기에는 네, 조금 이제 그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진짜 해처리 숫자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만 보고 좀 빠지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 저 근데 일단은... 지지고 뭐 투커세어긴 한데 어디선가 스커지가 나온 모습은 아니에요. 예. 나와. 자, 아... 어 이거는 자 첫 번째 커세어 잡혔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커세어가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12시 쪽에 오버로드를 때리던 친구를 마저 때렸으면 뭐 한기라도 뭐라도 잡았을지 그러니까. 몰랐는데 예. 등가 교환을 할 텐데 여기도 지금 잡지도 못하고 결국 쫓겨서 본진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원 커세어가 희생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코어까지 돌려주고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진 캐논 공사 커세어는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 히드라가 나오네요. 오늘 저그 팀의 뭔가 컨셉은 오해 처리 히드라 예. 느낌입니다. 업그레이드 돌아가면서 히드라 나옵니다. 그렇죠. 파이어 테크는 네. 밟았는데 주병력이 이제 히드라하고 여기는 3커제어고 네. 스컬지를 예. 한번 들어갔다가 일단은 바깥쪽으로 스컬지 없습니다. 한 템이 빠져주는 또공 선수 아직 노업 노발업 상황에서 네, 이제 뭐 출발을 했다는 예. 것 자체가 곧 발업도 되고 공업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일단 일단은 빨라졌고 네 완성이 됐고 좀 있으면 이제 딱딱해질 겁니다. 네, 네 완성됐습니다. 1 됐습니다. 자 또 위쪽에서 지금 해처리로 버텨주고 앞마당 쪽은 약간 이제 성큰심 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준비를 할까 했는데 일단 상관없이 그냥 온리 히드라만 가지고 언덕 멀티도 앞마당도 지킬 딱딱한데? 생각을 딱딱한데?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올라왔네? 올라왔어요? 아... 길 내줬습니다. 본진 쪽에 있던 히드라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살아 돌아갈 수 없는 진럿이 그러니까 히드라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진짜로 그렇죠. 운명이 살아 돌아가지 예, 예, 예. 못하는 진럿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히드라를 최대한 줄여주고 있는 자, 아나 선수입니다. 예, 얘네들은 또봉순 선수도 뭐 무브해주면서 첫 진출 나왔던 진럿을 다 잡아줬고요. 다 잡아먹었습니다. 어... 일단 히드라와 맞교환. 워낙에 지금 또봉순 선수가 9시 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드론을 굉장히 생산을 잘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 대신 이제 오버로드 사냥에 나서고 있는 아나 네. 선수의 커세어, 5커세어 그리고 그러니까 스파이어 아, 병력이 네. 앞마당 쪽에는 예. 히드라가 꽤 많이 커세어 하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나 선수 지금 초반 질럿을 다 잃은 상태라 이 커세어까지 다 잃으면 이건 좀 많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 캐논을 미쿠 쪽에 지어야 되고 그렇죠. 자, 일단은 히드라리스크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예, 예, 예. 아 이거 공격을 오는 건가 약간 이런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하면서 캐논을 취소를 해줬는데 바이템플러 두기가 지금 이제 채워지면서 두기다 지금 캐논은 일단 취소를 합니다. 로보틱 스퍼시리티 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아, 단독 행동하는 오버로드 히드라와 따로 놀다가 인구수 막힙니다. 오버로드가 사냥을 당합니다. 예, 인구수 막혔어요. 73, 61
자, 말했을 것 같은. 그리고 들어와 보네. 압박을 한 선택을 준다. 하이템플로 지금 마차치코가 두 마리. 예, 그리고 하이템플로 한 개가 더 나왔거든요. 오, 근데 스톰을 조금 맞아요. 살짝 일단 한 개는 뒤로 빠져줬고. 어, 이거 히드라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오면 뚫리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은 캐논은 다 없어졌고. 캐논이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나오는 프로브는 프로브가 비벼줄 때 뭔가 저 히드라를 때려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칸, 아이고, 아까 똥뚱해. 아, 이거 아나운서 하이템플러로 스톰 써보지만. 네. 또 커세오가 지금 9시쯤에 내려가서 오버런스 사냥을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예. 히드라 숫자가 또 그 사이에 좀 줄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좀 막혔어도 뚫려서 추가적인 히드라 생산이 더 되는 그림이 됐고. 히드라가 랠리가 이쪽으로 찍혀서. 네. 서서히 서서히 아나 선수의 진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막히긴 네. 했는데 뭐 여기서 소모되면 또 그러니까 약간 하이템플러를 믿고 캐논을 좀 네. 취소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냥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갈 생각이었다면 지지 차라리 진짜 그냥 캐논 수비적으로 정말 그 아나 선수 특유의 안시적 네, 느낌으로 네, 네, 네. 그렇게 했다면 훨씬 좀 안정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예. 그리고 예, 반대로 또 봉순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밍 좀 잘 잡았고 특히나 이제 아나 선수의 그 공바람 찔러시 왔던 타이밍에 뭔가 약간 9시 쪽으로 질럿들 끌어들여서 뭔가 낚아먹는 느낌으로 앞마당 쪽에 있는 히드라로 싸먹으면서 예. 질럿들을 전멸시킨 부분이 확실하게 이번 경기에 좀 승리를 가져가기에 좋은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아나 선수는 멀티킬 2킬에서 일단 행보를 멈췄고요. 네. 또 봉순 선수는 이제 서지수 아니면 달인을 맞상대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더가우스로 가서 어떤 맵을 선택할 것인지 테란 팀은 누구로 맞불을 올 것인지 확인하시죠. 지금은 서지수 선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자가격리가 안 되려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괜히 막 보호해 정선 선수랑 비벼지다가 깎아봤느니 네. 저라면은 서지수 선수 카드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 물론 맵을 봐야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또 뽕순 선수의 맵 선택은 예. 자, 그래서 역시 저그 팀도 현재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고요. 네. 참 고마운 게 서지 선수 꾸준하게 출전해줘서 참 고마워요. 동생들도 다 이렇게 앞에서 리드해주고, 그렇죠.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말이죠. 벌써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즌이 서서히 네. 끝나가는 게 찬바람 막 부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아까 네. 저 잠깐 나가서 이제 간단하게 저녁 먹고 들어오는데 네. 춥더라고요 이제 긴팔 입고. 저녁으로. 건강 여러분 조심하시기 네. 바라고요. 10월 28일에 이제 이번 시즌이 또 끝나게 되면은 네. 11월 중순쯤에 여러분께 돌아올 예정입니다. 링잉 블룸. 링잉 블룸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링잉 블룸. 토스 팀의 맵을 일단은 대테란전에 쓰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인이냐 서지수냐. 왜냐면 뭐 링잉 블룸에서 보혜 선수와 서지수 선수의 경기는 이거 자체가 반칙이다 뭐 그런 거. 근데 사실 테란 팀 네. 입장에서는 저그 팀이 지금 링잉을 네. 골라준 게 그치. 더 네. 이러면 괜찮은데. 괜찮지. 진짜로 캐스터님 말씀하셨던 그 서지수 선수 카드를 충분히 네. 만지작거릴 만한. 반짝이는 된 것 같아요. 지금 레종초에서 2대2잖아요. 네. 서지수 대 보혜. 이번 시즌. 네, 맞아요. 네, 이번 시즌이죠. 네, 네. 네. 막상 막. 뭐 어쨌든 운전대 잡은 김지성 감독이나 선수들 마음이죠. 그거는. 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와 유튜브 제가 운영하고 있는 KCTV 팝이 된 기념으로 좀 더 많이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막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감동의 쓰나미를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럽튜브도 많이 키워주시고요. 네. 별풍선도 좋고요. 슬슬 고민해야 되는 다음 시즌 함께할 광고주와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순회닭꼬치를 드시면서 종족 체험을 보고 있다 인증만 하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서서히 배송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캠핑용 닭꼬치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뭐 배송비도 필요 없고 받으실 수가 편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러 갈 필요도 없고. 상대 전적을 네. 좀 보겠습니다. 또봉순 선수와 서지수 선수의 상대 전적은 예. 24-0 그리고 24-0 네. 다린 선수와의 상대 전적은 83-16 83이 달인이겠고요. 네. 네.
83대 16이면 역시 맞지. 그러니까 또봉수 선수는 이 일단 상대전적으로는 두 선수 모두 다 좀 부담이 되는 크게 부담이 되는 크게가 맞죠. 네. 사실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기면 뭐 좋은 거고. 네. 또 뒤에 두 명이나 아니구나 한 명 있구나. 그렇죠. 또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에, 어쨌든 오늘의 네 번째 경기는 어디 보자. 달인 선수와 또봉순 네. 선수의 딱 100번째 경기네요. 딱 99전 아. 했고 지금 네. 딱 100번째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가. 그렇죠. 네. 지난주의 패턴도 네. 1경기 11분, 2경기 19분 막 이렇게 갔었는데 초반에 막 이거 오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오빠 아직 몰라요. 예. 네. 지금은 네. 조금 광고를 보고 난 이후가 아, 정말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후반, 공기가 달라요. 후반전, 그때는 후반전 때 네. 가야 돼. 근데 그러니까 9분, 12분, 네. 10분 지금 그래서 정말 아주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 네. 알고 네. 있어요. 아직은 모른다. 그거 지금 또봉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퇴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음 비웠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별게 있겠어요. 네.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제 퇴근에 큰 미련이 없어요. 네, 뭐. 이제 뭐 한 달 지나서도 들어가 그렇지. 봤는데 제가 뭐 다음 달에 뭐, 들어가 봤는데 그렇죠? 다음 달에. 뭐 더 이럴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게임 중계하면서 내년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기 거였거든요. 넥슨 아레나에서 12월 31일에. 저도 작년에 내년에 저, 네. 저 택시에서 새해 맞았어요. 여러분 같이 자 19박 전 심지어 해설하면서 네. 맞이한 것도 아니고 혼자 택시 기사분이랑 둘이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아 그건 난 방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 과연 상대 전적이 어떤 쪽으로 또 하나의 경기가 옮겨갈 것인지 또봉순과 달인의 경기를 링잉 블룸에서 함께하시죠.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예, 이 지금 슬로건에 맞게 드셔보신 분들은 다 정말 맛있더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사드셔가지고 어려워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도사장님을 비롯한 네. 많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난지원금도 쓸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드시고 또 그렇게 되면은 원 플러스 원이라고 저희가 캠핑 닭꼬치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회가 쉽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행운의 주 지금 이제 오늘 7주 8, 9, 10. 그렇죠. 뭔가 네. 이 부분이 지금 네. 투표를 뭐 추첨 이런 네. 걸 해서 보내드리는 아니요. 게 아니라 모두 전원. 다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이벤트가 없죠. 없죠. 흔히 말해서 혜자. 네. 그래서 그 두 번 먹었는데 두 번도 다 되나요? 됩니다. 인증을 두 번 하셨더라고요. 네. 대신 영수 증에 날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제가 다 확인해요. 네. 제가 지금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응모하신 분은 제 쪽지를 좀 제발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주소를 배송지를 묻는 그 쪽지는 보지도 않으시면서 안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항의하시죠? 억울하다니까요. 아, 진짜. 저도 그래요. 완장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벤트 당첨됐는데 퀵뷰 아 뭐 왜 안 보내주시죠? 방송 찾아와서 하시는데 그럼 혹시 주소 보내셨어요? 그러면 아 주소 보내야 그럼 그쪽에 어디 사시는 줄 알고 제가 네. 진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를 사라고! 네. 일단은 또봉수 선수 12드론 그리고 네. 뒷마당 쪽에 처리를 가져가는 선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는 일단 서플베럭으로 입구를 좁혀줍니다. 예. 달인 선수도 이번 시즌 참 예. 네. 두 번째 테란의 두 번째 카드로 그렇죠. 수고했네요. 네. 8승 4패 많이 나왔고 많이 이겼고 여기서 달인 선수가 1승을 더하게 되면 지금 서지수 선수랑 이번 시즌 딱 지금 동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9승 4패. 그러니까 큰 언니하고 둘째 언니가 네. 이제 월급이 똑같아지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달인 선수 일단 센터를 가로질러 네. 11시 쪽으로 들어온. 갑니다. 여기서 한 번쯤 예. SCB와 맞춰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 예. 뭐 일단은 박스가 그렇습니다. 쳐졌고요. 제가 이제 파비가 되고 네. 제가 5만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데 네. 제가 이제 개인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어떤 순간이 제일 어떤 것이 제일 캐스터님의 기억에 남으세요? 그래서 제가 레종치한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 중간에 뭐 페이지 위기도 있었고 네. 뭐 근데 정말
양대 게임 방송국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해낸 거라서 자축이긴 하고 자뻑이긴 합니다만 네, 제일 이게 생각나요. 그렇죠. 그동안 뭐 제가 종체를 운영하면서 네. 내종체를 만들고 운영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만한 게 됐다라는 그렇죠. 여성부 네. 사실 대회 자체가 그렇죠. 뭔가 조금 이제 오랫동안 사실 지속된 경우가 없기 없었어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내 새끼 요즘 나한테 돈 벌어다 주고 있는 내 새끼 뒷마당 쪽에서 저 그림 두기 예. 상담을 해봤고요. 그림 전수는 SCB로 일단 3회 처리 마지막까지 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팝이면 월급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도봉 선수는 오버로드로 담임 선수의 뒷마당을 또 했고요. 확인을 합니다. 살짝 지금 상황 보고 서로 이제 약간 보고 가면서 이제 맞춰가는 출발을 주겠죠. 도봉 선수 아직까지 지금 가스가 120 거의 한 130 정도의 지금 레어 올라가기 네. 시작했고요. 아 그리고 또 진짜 그때에 비해서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네. 그러니까 정말 채팅창에 아 눈 썽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아, 사실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이지만 저희가 이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할 때 한참 중계하다가 저희끼리 우리가 이걸 왜 보고 있죠? 왜 보고 있죠? 이러면서 중계를 했던 아니 1000명 네. 넘는 사람들이 이걸 왜 보고 있죠? 설자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뭐. 어록이죠 제 어록. 네. 여러분은 이걸 왜 보고 계십니까? 그랬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감개무량하죠. 뭐 말씀드리고 자뻑이긴 네. 합니다만 진짜 감동이라니까요. 네. 일단은 도봉수 선수는 언덕 네. 위쪽 졸 안에 일단 성큼까지 굉장히 지금 수비적으로 성큼까지 주고 있고요. 네, SB 커트 됐고요. 됐습니다. 자 베럭스 올라가고 있는 네. 추가로 베럭스 쭉쭉 하고 있는 다린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봉순 선수는 안쪽에 챔버. 사실 예. 링잉 볼룸 자체가 약간 이제 저기 입장에서 미절을 하기가 좀 이제 언덕 쪽에 언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닉 입장에서는 뚫고 올라오기가 부담스러운 지형이고 거기다가 이제 스타팅 쪽까지 저런 식으로 약간 멀티 하나를 가져가게 되면 3가스뿐만 아니라 그 뒷마당 쪽 4가스까지 무난하게 가져가면서 진짜 소위 말하는 그 미친 저그 빌드를 예. 수행하기가 너무 좋은 맵이기 때문에 역시나 도봉순 선수 다른 선수 상대로 이번 경기 미친 저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좋은 기회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저그님은 쭉쭉쭉 빨간 점이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션 보여주고 있는 다린 선수. 오늘 지금 네. 1경기부터 지금 3경기까지가 그 아나 선수와 유에미 선수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세나 선수 때 아나 선수도 아나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뒤지고 있었고 아, 도봉순 선수와 아나 선수도 도봉순 선수가 지고 있던 선수가 지금 이긴 거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봉순 선수 입장에서 오늘 이 경기에서 또 다른 놈이 잡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오늘 이상한 날이네. 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일단 엠베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액션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 성큰 두 개 클리클론이 아 성큰이네요. 오, 지금 세 개까지. 네 여기 있는 거가 따지면 세 개. 네. 네. 세 개까지 건설해주고 있는 또봉수 선수입니다. 이거 스파이어. 오, 가스 미네랄 완성. 다 남겨주면서 네. 유탈리스크를 한 타이밍 지금 생산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렉 공사 여기저기 하기 시작하고 있는 다린 네.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봉순 선수도 이제는 유커닉 좋습니다. 일단은 뮤탈리스크 예. 금유탈 다 찍혔고요. 그리고 다린 선수는 사실 이제 맵 자체가 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트리플을 언제 가져가는지 3가스 멀티를 어느 타이밍에 언제 가져가는지 보기 위해서 SCB가 굉장히 좀 부지런히 전차를 다니는 거거든요. 구석구석 또 네. 보고 있고요. 괜히 또 빠르게 멀티를 가져갔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저지를 못했다가 진짜 예. 좀 후반 가면 많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멀티 체크를 꼼꼼히 해주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점. 이제는 터렛들을 듬뿍듬뿍 짓는다. 유컨들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네. 이제 한두 개 가지고 못 받으니까. 저희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네. 아니 뭔가 그러니까 게이머분들이 약간 뭔가 말씀하시는 늘 말씀하시는 최적화 네. 보다는 안전. 사실은 안전하게 괜히 터렛 한두 개 아끼려고 SCB 한 부대 잡히느니 그냥 터렛 안전하게 지어서 상대 할 게 없게 하고 나는 안전하게 그냥 내 할 일을 다 하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도 네. 트렌드가 돼버린 게 이제 그렇죠. 터렛 듬뿍 짓는 거. 서지수 선수도 요즘은 그러니까. 진짜 터렛 살벌하게 짓잖아요. 네.
아, 역시 진짜 근데 털의 세동을 깼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도 뭔가 리페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릿빠릿하게 딱 SCB가 붙어주지 못하면서 털이 지금 세 개가 다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이 나와버렸어요. 네. 여기 지금 마린들이 와가지고 총질하기가 그렇죠. 지금 SCB들이 자원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먹기. SCB가 그러니까, 예, 예. 네, 마린의 길을 좀 막는 그런 그림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마린이 일렬 횡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종대로 들어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이브티크 갑니다. 하이브티크까지. 이거 보세요. 일단 팩토리를 띄워서 어느 정도 바이오닉으로 뮤탈리스크를 상대할 수 있는 시야 확보를 다른 네. 선수 혹은 뒤늦게 해봅니다. 그렇죠. 엔투스님 유권 살벌하다니까 이제요. 여성 선수들이 네, 꽤나 지금 피해가 좀 누적이 되고 네. 터렛이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빈틈을 계속 지금 노려보고 저 팩토리를 때려주면서 쿠션 데미지로 지금 가스통도 괜히 한 대씩 더 맞고 있고 터렛 아, 또 안 지어졌어. 그러면서 다른 선수는 이제 투스타 이 뮤탈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뭔가 베슬이 나오고 인데이트에이시 걸리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보스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얻어맞은 가스통이 불타고 있는데 가스 채취도 멈췄지만 지금 가스통이 타고 있다는 것도 크게 좀 의식을 못하고 있는 듯한 근데 약간 지금 뮤탈리스카 좀 말을 안 듣는 모습을 예. 보여줍니다. 가스통이 불타고 있습니다. 다린 선수 와 여기 컨트롤 아, 지금 드론 한 부대 나왔는데 그만 그러니까 그럴만해요. 지금 네. 유커는 워낙에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것까지 다 하면 풀어지. 근데 뒷마당 쪽 어디 가는 거죠? 서로 엇갈립니다. 네? 예. 7시 쪽에 지금 드론을 약간 걸어가서 붙여주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아 저? 민족데이도 네? 진짜 아무튼간 네 이런 상황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뭐 충분히 그렇죠. 투 챔버에 네, 뉴트럴 스캐버까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부분이 문제가 예, 아니라 예. 또봉수 선수가 7시 쪽 스타팅 멀티를 가져가면서 저 7시 언덕 초월치고치 안에 성큰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사실 테란한테는 진짜 맞아요, 좀 맞아요, 맞아요. 암담한 예, 상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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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멀티 저지하려면 뭐 드랍십을 쓰든지 맞아요. 진짜 뭐 엄청나게 예. 많은 병력을 좀 소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공방이 울트라 넘어가기 전까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공방이로 끝난 바이오닉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치 자체가 지금 1시와 5시 쪽이라서 삼가스를 저지하러 가는 저 7시 쪽까지가 대각선. 거리가 또 좀 있어요. 예, 성큰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선수 성큰 이어짓기를 통해서 라인을 좀 7시 이제 입구 쪽으로 넓히려는 모습이고 어느 생각 성큰 듬뿍 터널까지 니네들이 터렛을 듬뿍 찌는다. 우리도 성큰을 듬뿍 찍겠다. 뚫리지만 않으면 내가 템포가 네. 빠르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지금 도봉 선수 생각하는 거거든요. 살짝 인구수가 막혀 도봉 선수. 아 한번 지금 다리 선수 공방 1업인데 공방 1업이란 얘기는 공 2업도 곧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센터 쪽에서 약간 지금 무리한 공투가 예.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 입장에서도 스캔을 뿌려봐도 5시 초 언덕 지금 성큰이 초월치 안까지 포함하면 6기 지금 7기 예, 정도의 예, 예. 성큰이기 때문에 괜히 무리해서 들어가려다가 이거 병력 다 잡히면 7시 멀티도 못 밀고 본신도 못 밀고 이거 상황이 좀 복잡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예. 자 지난주에 있었던 정서윤 선수와 다른 선수의 경기도 울트라까지는 잘 갔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삼가스 멀티를 그때 너무 쉽게 내주면서 예. 뭔가 좀 적응이 가난해지는 상황이 된 거였고 예. 지금은 일단 또봉수 선수는 삼가스까지 정말 스무스하고 무난하게 지금 가져가는 밑그림을 너무 잘 그렸단 말이에요. 예. 그때보다 상황이 네. 더? 예. 자 공방 1업 베스트를 한데 역 저글링도 공방 1업 그리고 지금 메딕들과 함께 병력들. 스코어지 대기 중 그렇죠. 여기 지금 뚫기 네. 한번 뭐 디펜시브 마린이라든지 이런 거 밀어넣거나 뭐 진짜 이러면서 뚫기 시도 하려고 하면 저 베슬까지도 커트 대신 뭐 울트라 이레디 걸러 예. 들어오는 베슬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커트해주겠다는 의도로 아이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 또 봉순 선수 여기서 뭔가 못 보면 진짜 조그 입장에선 지금 사카스까지 방석 진짜. 잠깐 역습 지금 멀티 3멀티 가져가려는 타임에 오야 한번 오 베스 이리디 이리디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거리두기 같이 다니지 마. 10시 6시 넘었어. 6팔 공기 정리가 됐고 네. 자 들어갑니까? 자 여기
뚫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뚫기에는 걸어서 뚫기에는 거기다가 지금 저 앞마당 쪽에 보시면 에그 네 개가 있잖아요. 네. 저 부분이라도 제거가 돼서 그러니까. 길이라도 더 넓혀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 좁은 길로는 지금 성큰이 8개인가요? 못 뚫습니다. 자, 공일 방사업 네. 끝난 울트라가 대기 타고 있는 상황에서 투스타포트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곳은 114대 140. 네. 마린들의 공이 방위럽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쵸. 이 지금 공짜 멀티가 됐어요. 스타스 멀티. 탱크도 없이 온리 바이오닉 병력만 그러니까요? 가지고 지금 뚫기 시도가 돼버렸는데. 이거 드랍십 같은 건 날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기는 근데 굉장히 드랍십이 부담이. 날아와도 진짜 지금은 야, 지금 되게 애매하죠. 네. 울트라가 숫자도 네. 거의 지금 뭐 1일 딜이라든지 이런 피 하나도 없이 쌓이고 있고. 맞습니다. 아까 방사업이었잖아요. 예. 이거 이런 업그레이드도 금방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그 네. 팀은 지난주에 어떤 그러한 실수들만 하지 않으면 네. 달인 선수가 이렇게 야금야금 멀티 먹고 막 가스 막 뭐 저기 뭐냐 배틀 나오고 막 예?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스캔. 거기다가 지난주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달인 선수가 생각보다 이제 그 뒷마당 쪽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압박을 안 받은 경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오닉 우르니 운영을 하면서 가스가 굉장히 좀 많이 여유가 있었던 경기라 예. 후반이라도 베슬이 좀 뒷심을 받아주면서 베슬 숫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기는 초반에 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압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보시면 가스가 굉장히 맞아요. 타이트하게 예. 좀 찍히고 있기 때문에 공이 방사 이거 방업도 곧 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네. 마린들이 이 2업이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도봉 선수 테크 진짜 지금 저거 갈 수 있는 가장 아이, 그, 최상의 시나리오로 베스트죠. 네, 너무 잘 끌어가지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그 정소연 선수의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던 부분 그 울트라 쓰면서 디파일러 조금만 섞었어도 라는 맞아요. 아쉬움을 예, 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교훈이 될지 지금 도봉 선수가 그걸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스커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울트라에다가 이렇게 1레디를 걸려면은 걸었는데 스커지가 반응을 살짝은 예. 늦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괜히 죄 없는 저걸 죽이지 마세요 울트라들. 지금 상황이면 도봉 선수 입장에서는 나갈 게 아니라면 저 울트라들 입구에 저렇게 서 있을 이유도 없어요. 베슬이 무리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그치. 스커지로 베슬을 약간 깎아먹기 예.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네. 달인 선수 앞마당 쪽 멀티에 이어서 12시 쪽까지 지금 4멀티까지 확장 추가적으로 펼쳐주고 있고 도봉 선수 약간 지금 저 가스통 옆쪽에 이제 크리콜론 지어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미친적으로 상대하는 그 달인 선수가 상대 가스 좀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배틀크루저 뽑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수비 를 예. 미리 좀 신경을 써주는 모습인데 지금 달인 선수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배틀을 뽑을 준비는 아직까지 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 여기 체크하고 9시 쪽. 자하하하! 그러니까 들어오게 만드는 9시 쪽은 한번 또 취소. 저지됐습니다. 다른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사가스까지는 어쩔 수 없이 주지만 네. 그 이외에 더 이상 밖에 나오게 두지는 않겠다가 아, 도망간다. 맞는 거고요. 근데 예, 일단 네. 이래 맞고 도망갑니다. 어 드론을 뭐야 야야야 아까도 저글링 죄 없는 저글링 어 예 이제 정신 네. 차렸네요. 드론을 지우는 건 자. 이게 이제 판단이 중요한 한반의 판단. 네. 자 근데 울트라들이 초원을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문 열기 시작했어요. 아드레날린 업 저글링입니다. 그리고 아, 스커지 같이 있고요. 나와 있고 바이오닉은 업그레이드가 현재 공이 방이어서 3위업까지 됐고. 현재 울트라 리스크는 오, 역습 방 5업입니다. 끝난 상태에서 테란의 진영 아니요 아니다 지금 나와 있는 병력을 싸먹는 그림도 나쁘지. 근데 디파일러 마운드가 올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디파일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미 병력 자체가 테란이 나눠져 있는 병력이라 예. 어 이거 울트라 바고 울트라로 거기다 지금 보신 메딕도 한 부대가 조금 안 돼 보이는 그림이고요. 울트라는 울트라입니다. 아... 싹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나왔던 병력. 자 그리고 혹시 올 수 베슬 양 스커지가 베슬 요격률도 나쁘지 않고요. 인구수 144까지 빠진 네, 달인 선수입니다. 선수 이러면서 중요한 게 도봉 선수가 11시 뒷마당 쪽에 지금 가스 멀티 하나 더 가져갔거든요. 더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 입장에서는 9시 쪽도 가스 밸브 그리고 11시 스타팅 쪽도 어쨌든 마린 메딕 쪽에 세워놓고 지금 가스 밸브 단속을 하고 있다고 예. 생각하지만
은근 살짝 지금 저기서 가스멀티 하나를 지금 더 시도하고 있는 도봉순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파린 네. 선수는 섣불리 어디 움직여서 막 저지하거나 이런 게 네.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네. 도봉순 선수는 저 11시 뒷마당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마당도 여기저기 5시 앞마당 7시 앞마당 그리고 6시까지도 확장이 무한으로 지금 가능해지는 그림이라. 그렇죠. 야, 근데 다린 선수는 참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경기를 참 근데 네. 이겨요 그거를 또. 그렇죠. 확실히 사이즈가 다리니 크기 네. 때문에. 자, 한무덕의 병력이 나옵니다. 파이어뱃이 이제는 섞여있는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자, 늘 이런 장면을 우리가 다린 선수의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다린 선수 이겨내고 그랬습니다. 03 풀업. 와, 이거 뭐야? 투풀. 네. 한우 정말. 투풀 가지고 부족한데 네. 이건. 네. 투풀풀 정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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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길이 엇갈렸어요, 길이. 다린 선수는 6시 가고 있는데 빨간 점들이. 근데 저 울트라가 약간 지금 네. 그쳐 좀 초월체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치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다린의 아픈 부위 아닙니까? 그렇죠. 다린 선수 입장에서는 6시까지는 저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또봉순 선수의 멀티를 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10km 오든지 네. 근데 10km면 9시가 안전해지고 11시가 안전해지고 근데 떴어요. 10km 안 오면 그럼요. 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자, 다린 선수 앞마당 쪽 들렸고 12시 쪽도 들립니다. 거기다 1레디에 걸려있는 울트라가 같이 11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비비적 비비적. 그리고 뭐 빨간 점 더 올라옵니다. 또봉순 선수의 본진에서 울트라가 울리고 와 디파일러! 디파일러까지 등장하는데요. 199대 90이에요. 인구수 100 차이 납니다. 미친 저그의 진짜 이거 완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 특기를 안 써도 네, 굳이? 아니, 안 써도 알아서 때려주겠는데 그림입니다. GG! 와! 저는 이번 경기 또봉순 선수는 완벽했다고 보이는데요? 유탈 컨트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예. 또봉순 선수가 링잉 블룸 베테란전을 완벽하게 좀 이해한 듯한 움직임을 예. 보여줬어요. 저는 네 이겁니다. 맵에 대한 이해도 완벽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상대전적 네. 뭐라고요? 뭐였다고요? 상대전적이? 100번째 게임 또봉순 선수가 잡았네요. 예. 83대 16이었어요. 83대 16이었는데 83대 네. 17이 된 경기가 그렇죠. 이 경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보통 링잉 블룸에서는 이제 상대가 좀 저런 식으로 성큰을 지으면서 버티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예 빠른 타이밍에 탱크까지 데리고 와서 예. 탱크로 때리면서 뚫기 사카스 뭐 이렇게 멀티 활성화 되기 전에 차라리 그렇게 뚫거나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너무 삼카스도 쉽게 왜냐면 또봉 선수가 굉장히 앞마당 쪽 그 본인의 본진 쪽 언덕을 진짜 수비적으로 성큰 많이 지으면서 갔는데도 예. 시간을 너무 많이 내줘버린 게 되려 뒤로 갈수록 다린 선수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 저그가 일레나? 글쎄요. 뭐 네. 설레발은 자제입니다만 어쨌든간 역상성이 또 터진 거예요. 예, 또봉순만 올킬이 가능하냐고요? 또봉순 선수가 나왔을 때 예, 맞습니다. 예, 토스가 네. 다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지수 언니는 예, 맏언니로서 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이제 다음 경기는 또봉순 대 알밤소녀 혹은 보혜입니다. 또봉순 대 알밤소녀는 전적이 지금 또봉순 선수와 예. 알밤 소녀 선수의 이제 상대 전적이 37대 34로 엄마, 할 만해. 알밤 소녀가 조금 앞서고 할 있어요. 할 만해. 그래도. 네. 방금 이것도 했는데. 뭐 80몇 대 이것도 했는데. 그렇죠. 자. 일단은 잠깐 또 작전 회의를 하러 갈 시간이나 등등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네. 술에 닦고 치를 눈으로 먹고 오겠습니다.
아 부럽다 봉준아들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네. 딱 그 아까 순에다 코치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소주에다가 드신다고 하는데 진짜 진심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눈빛이 진짜 너무 우와, 부럽다. 좋겠다. 이런 눈빛으로 채팅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캐스터님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경기도 되게 맛있잖아요. 네. 경기도 맛있는데 여기 딱 한상 차려놓고 편하게 이렇게 딱 그리고 인증까지 하면은 캠핑용 닭꼬치도 받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네. 마당 쓸고 돈 줍고 예 뭐 그런 거 잖아요. 그런 거 네. 네. 와 부럽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저렇게 소소한 정말 소확행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드는 네.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네. 또 예전처럼 레정체가 뭔가 아 좀 아 오늘 좀 아쉬운데 그렇죠. 이런 네. 느낌이 들게 그렇죠.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길게 즐길 수 있는 아, 경기들이 길게 예. 네. 오랫동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아, 경기들이 또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길게래요. 자, 저는 이제 광고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 가시라고? 지금부터가 이제 사실 찐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승전에 네. 또 먹으시자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때니까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는 세다코치. 그렇죠. 자 일단 또범수 선수 보혜 혹은 알밤 선수를 맞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메두사 남아있고 오델로 남아있고 폴리포지 서킷 브레이커 남아있습니다. 가보시죠. 정말 이영한 감독이 오늘 7주차 정말 어떻게 다시 한번 이번 시즌에 또 한 번의 우승을 맛보고 또 맞이할 것인지 8주차를 일단 저팀 폴리포이드 오늘의 다섯 번째 전장은 폴리포이드로 결정 지어졌습니다. 남은 건 서킷 브레이커 오달로 메두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알밤 소녀냐 보이냐 알밤 예. 폴표 예 정서훈님 폴표 알겠습니다. 알밤소녀 그렇지. 야 또 이렇게 남나? 어쨌든 남는 거는 그동안에 서보정 그렇게 이슈가 됐던 누가 서보정이. 먼저 네. 나오는 쪽이 불리한 그런 경기를 했던 그 셋이 결국 마지막에 남네요. 예. 자 네. 오늘의 다섯 번째 꼬치는요 네. 또봉순대 알밤소녀 폴리포이드 양념이 들어가 있는 네. 다섯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봉순 선수가 잡히면 올킬 상금은 다음 주로 또 넘어가서 200만 원 앞자리가 바뀌어서 네.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뭐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최자니까 네. 과열되는 걸 좋아하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과열되는 건 안 좋습니다만 네. 이 어떤 스포츠에서만 또 그래 또 시작이네요. 얘네들 또 그런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얘네들 또 싸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뭔가 좀 많은 분들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관전 재미가 또 늘어나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궁금해 죽겠네 나도. 근데 항상 네. 알밤 소녀가 들어간 경기가 이래요. 지난주에는 정소윤 선수랑 이랬거든요. 맞아요. 예. 네. 뒤질래? 막 이러면서 네. 친분 관계.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보고 있으면 아빠 네. 미소가 저는 아빠 미소고 여러분이 삼촌 미소겠죠. 네. 주최자로서 그런 이제 우리 딸내미들이 이러는 걸 보면은 네. 예, 정말 딸바보고 딸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채팅 궁금해요? 어지러워합니다. 준비됐다는 콜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네. 재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분명히 종족체험제 시리즈에서는 채팅을 경기 중에 채팅을 쳐도 된다. 아직 모르고 계시면 혹시 감독님들 아니면 선수 여러분들 경기 중에 채팅 쳐도 돼요. 저는 캐스퍼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고요. 융통성이 저 틀딱이 아니에요. 꼰대가 아닙니다. 저는 꼰대라서 LASL에 채팅 못 치게 하거든요. 왜요? 예? 네? 왜? 좀 뭐가 문제인데? 그 과몰입하시는 시청자분들 때문에 좀 논란될 그 거리가 재미지. 많아가지고 그 재미지잖아. 네. 네. 저는 꼰대라서 못하게 하는데 여긴 됩니다 여러분. 예. 네. 그렇게 해야죠. 제 유튜브에 와가지고 막 댓글 싸움 하면은 조회수 올라가고 좋잖아. 그쵸. 좋잖아. 자, 아무튼간 참고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채팅을 허용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경기 자 혹시 아 경기 들어가기 전에 얘기할 걸. 혹시 뭐 경기 중에 채팅을 치셔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네. 네. 뭐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 방송 정지를 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 TV 그 운영자나 관리자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 되면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아직 준비가 끝났다. 아 끝났다네요. 과연 어떤 채팅을 했을지 그리고 어떤 경기 내용이 나올 것인지 도봉수 선수와 알밤 소녀의 경기를 함께 하시죠. 무난한 맵 골라 감히 뒤졌다 진짜 내가 알밤아 굳이 폴포도 필요 없는데 널 위해 폴포를 해준 거다 라는 도봉수 선수의 이야기
뽕알록이라고. 어찔어찔합니다. 아, 나는 뇌종치하고 있다 보면 가끔 네. 여성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로망이 물론 이 나이 먹고 무슨 로망이 있겠습니까만은 네. 가끔 이제 저기 그 방송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네. 보면은 이렇게 훌라당훌라당 놀랄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아나 선수 아 식빵 이것도 그렇고 생방 중에. 어. 그렇죠. 아 재밌네. 그러면서 자꾸 닉네임을 소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녀야? 누가 봐도 매니인데. 네, 그냥 아줌마구만. 알밤 아줌마 이모. 하세요. 이모 알밤 이모. 네. 네. 아, 일단은 입구 쪽에 칼런 하면서 프로브는 나가지 않습니다. 뭐 여담입니다. 아, 네. 나 갑자기 나 왜 그 방송국 FD들이 네. 이제 뭐 시청자들 이제 방청석에 와가지고 보시잖아요. 그럼 아주머니들한테 이러거든요 막. 에에에. 뭐냐면 에이. 다리 오므리시라고. 그렇게 자꾸 FD들이 하고 있는데 그 알밤 아줌마. 나비 언니도 아이고 아 진짜 뇌종치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맛이 그렇죠. 다 가족 같고 네. 가족 같고가 아니고요 가족 같고 좋습니다 아주 하기 애애합니다. 저는 프로브가 네. 9시 쪽 서치를 통해서 한방에 네. 11시 쪽 오버로드 내려오는 방향으로 네. 확인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알밤 소녀 선수의 선 게이트 플레이 네. 이제 점점점 중후반 이제 후반전이잖아요. 네. 4경기 끝나고 CF 받겠다. 네.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도 이제 각 잡고 앉아서 보시는 거죠.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유독 광고 끝나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저가? 또 장기전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지난주 서지수 대 보혜가 35분 35초를 네. 했었죠. 예. 예. 조동훈 선수 포닝이 완성됐고 앞마당 쪽에. 해처리까지 펼쳐집니다. 아 맞아. 제가 파비가 된 것도 파비 이상의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그랬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 어제 이제 또 서수길 대표님이 들어오셨을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아프리카 TV 관계자 여러분들 서수길 대표님, 정상현 대표님, 뭐 시상식 같다 최정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그,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들 여러분들 그 야 이게 또 줄석인데 사랑 예술위원도 그렇고. 우리 밖에 계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여기로 그 캠핑용 꼬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게 목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스태프 하시는 분들이 공을 네? 하나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약간 지금 복불복인 거잖아요. 복불복이니까 배송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네, 뭔가 근데. 느낌이 목요일 날 경기 엄청 늦게 끝나고 택배 안 오고 금요일 날 엄청 빨리 끝나고 택배 오고 정체가 수연해서 금요일로 갔는데 야, 아무튼 제가 느낌이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임진무냐 사랑이냐 이렇게 해 얘기해 또 이게 떡밥을 던져놔야지 또 이렇게 붕어들이 이렇게 느낌이 좀 그렇긴 해요. 예. 네 불멸의 리블리님 쉬운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도 챙기거든 너무 고마워서 네.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또 팝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일단은 조공 yep. 선수는 저글링을 초반에 좀 생산을 해서 게이트를 때려주면서 그냥 압박감만 심어주고 뭔가 yep. 저글링을 다소 찍는 빌드를 선택을 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12시 쪽에 해처리 하나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알밤소녀 선수는 요즘 어쨌든 상대가 진짜 요즘은 진짜 알밤소녀 상대가 9%를 해도 선넥서스 예. 굉장히 선넥을 좀 좋아합니다 이 선수. 예. 자 일단 입고 또 꽁꽁 네. 싸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밤 소녀가 현재 누적 성적이 2승 5패가 기록돼 있네요. 조동훈 선수 오늘 일단 흐름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기세를 얼마나 더 몰고 갈 수 예. 있을지. 그런데 그 아나 선수와의 경기도 그렇고 다린 선수와의 경기도 그렇고 좋았어요. 네, 네.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고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러프가 예.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막 이렇게 또봉순 판짜기를 잘했어요. 맞아요. 오늘의 경기들은 네.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제가 막 또봉순 선수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단점이 명확하면 그걸 고치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지금 오늘 경기는 그렇죠. 뭐 단점이 없어요. 네. 아까 그 드론도 모여있던 것도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건 네.
사실 그거죠. 보통 그렇게 뮤탈리스크 컨트롤 하면서 당연하죠. 드론의 생산을 못해서 공간에 힘이 안 붙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뽑아놓고 그럼요. 네.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처리 그렇다고 하지 않냐? 이번에도 일단 질럿이 한번 오는데 저글링을 뒤쪽으로 빼서 한번 숨겨놓고 자 명당으로 가! 명당으로! 가기 전에 환기! 아 야, 뭐야? 너무 무슨 낙가먹기가 이거 이 질럿이 여기 이 타이밍에 죽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딱 저글링을 12시 쪽으로 살짝 빼서 이거 이것도 네? 드론이 이겼잖아 기분 째지겠는데요? 오늘 지금 뭐 되는 날인데? 너무 좋고요 자 저글링들이 예. 일단 내려오는데 입구엔 질럿 한기 그리고 프로브 한기인데 아래쪽은 분명히 좀 허술합니다만 자 하프테이크 타이밍 비집고 들어와서 일단 안으로 바로 저글링이거든요 안으로 몇 마리 들어간 거야? 네 마리 정도 4마리. 지금 아둔 맞습니다. 프로브 아둔 막 지금 어허 이렇게 지금 때려주는 것만으로 당연하죠 정신 사납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알밤 처녀 선수가 입구 쪽에 있는 질럿을 빼서 이 저글링을 상대하다가 역으로 한 타이밍 아예 그냥 올인성으로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내려와버리면 진짜 이제 입구 그냥 어지러지러지러 해지는 거죠 뚫리는 게 되기 때문에 어지러지러지러 수비하러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일단은 프로브 사실 근데 저 저글링 내기에 저 프로브가 일 못하고 뭉치는 것 자체가 피해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말이죠 네. 심리적으로 아 21세기 기분 째진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그게 나이 먹은 표현인 거예요 그럼 요즘 애들 뭐 무슨 표현을 써요? 기분이 몹시 좋다 자 오 거기다가 질럿도 지금 나왔다가 저글링에 여기서 또 잡히고요 그럴 때가 아니죠 자 여기서 질럿 잡히면 또 입구 막고 있는 질럿의 숫자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프로브가 이렇게 나와서 줄 서 있다는 것 자체도 계속 피해가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진 사저글링 때문에 자원 채취 못했죠 지금도 방금 또 이제 입구 쪽 또 들어올까 싶어서 진짜 프로브들 호타닥 나와서 정말 급하게 나와서 입구 막아줬고 자 일단은 굉장히 분위기가 기분이 좋은 또봉순 선수 해처리 네. 쭉쭉쭉쭉쭉쭉 해처리 오해처리에 스파이어 완성됐죠 그러면서 드론도 한 타이밍 펌핑 잘해주고 있죠 아 뮤탈 탈리스크가 나왔는데 보세요 본진 쪽 앞마당 쪽 캐논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간이 공사 있어요. 굉장히 늦습니다 공간 있습니다 자 스타게이트에서 지금 커세어를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나오는 친구가 첫 커세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커세어보다 뮤탈이 먼저 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논 공사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와 오늘 또 봉선 선수 움직임 기세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러면 내가 트리플킬 했는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커세어 일단 캐논부터 깨고 일단 너는 때려라 나는 일단 커세어, 캐논부터 깨고 그 다음에 너를 죽여주마 한 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만 하거든요 이겁니다 그냥 이거 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사실 질럿이 네. 나가는 건데 지금 보신 12시 성큰. 이미 성큰 지어져 있고 앞마당 쪽도 여기 성큰, 성큰에 저글링. 아 이거 경기 저글링까지도 코드 뽑히나요 방어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와 지금 영환 감독님 우리 봉순이가 자 12시 쪽 예. 원성큰이랑 살짝 지금 비벼보고 있는데요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드론한 타이밍 비벼지고 비비기도 잘하는데? 그러면서 성큰 하나 더 변태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어용 저글링까지 비비기도 잘해 오늘 와 수비를 세상에. 해내는 또봉순 선수 알밤소녀 급하게 지금 드라그너 상대에서 일단 아 뭐야 지금 스커 네. 뭐 커세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커세어 지금 한기 잡혔고 드라그너 지금 생산을 했는데 무결점인데요? 앞마당 쪽으로 프로브가 피신을 했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지금 앞마당 쪽 프로브 숫자 봤을 때는 죽었다는 거죠? 본진에서 예, 뮤탈리스크에 꽤 많이 잡힌 죽었다. 것으로 보여지고 예, 예, 예. 죽었다라는 표현 이제는 아까 도발을 또봉순이 한 건가요? 아니요 알밤 소녀가 한 거예요? 언제나 도발은 언제나 도발은 알밤 소녀 언제나 도발은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네. 참교육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와 또봉 선수가 크! 했잖아요 예, 예, 예. 이거 널리한 맵이야 아 이거 뭘로 막아요? 와 끝난 거 같은데요? 저 이제 템플 아카이브 완성됐는데 드라군이 뭐 사업되어 있는 드라군도 아니고 자 드라군 야. 원드라군 막을 수 있는 게 캐논은 다리를 못 뽑아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지라시 나왔는데 10분 컷. 와. 도봉선 트리플킬. 자, 도봉선 선수가 레종체 지금까지 나오면서 트리플킬을 했는지 여러분께서 제보를 해주십시오.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카덴지 선수가 없을 때는 그때 당시에 카덴지 선수가 국산저그 원탑 그때 도봉 선수가 뭐 올킬도 하고 막 예. 그랬던 시절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좀 도봉 선수가 요즘 들어 좀 많이 주춤하면서 예. 아 뭔가 좀 한끗으로 아쉬운 모습. 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이기고 약간 아쉽게 패배하는 경기들이 좀 자주 나오면서 약간은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의 느낌이 있었는데 어, 오늘의 도봉순 선수는 움직임, 운영, 판짝이 정말 낙가먹기 뭐 이런 너무 깔끔합니다. 야 이걸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네. 도봉순의 올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지수 보에 남았거든요. 자 도봉순 다음 상대 서지수예요 그냥. 그쵸. 그냥 서 아, 빼박 서지수예요. 유해미 선수가 죽었잖아요. 먼저 나왔다가 다리 선수. 죽었죠. 예, 아나 이게. 와 진짜 3대장 남았는데요. 정선 선수 뒤에서 약간 웃으면서 어, 한 명만 더 잘라봐. 아니 뭐 못해도 내가 마무리 내볼게. 아 이렇게도 판이 이렇게 재밌어지나?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또봉수 선수가 잡혀도 예. 그렇게 되면 서지수 대 보혜가 먼저 붙기 때문에 정선 선수 입장에서는 훨씬 땡큐지 땡큐. 부담이 덜해지는 상황이죠. 자 서지수 보혜 정서윤 또봉순 남은 상황입니다. 맵이 서킷 브레이커 오델러 메두사. 뭐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해? 더 가고 가봐야지. 혼자 질문하시고 혼자 대답하시고. 너무 재밌어 즐거워. 네. 여러분도 재밌죠? 그러면 추천을 막 눌러주셔야죠. 이 좋은 컨텐츠를 일단은 저기 쓰고 있잖아 여기 서지수. 네. 응? 딱 쓰잖아. 자 더 가고 가보겠습니다. 메두사를 아낄 것 같다고?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진짜. 정소윤에게 남겨줄 것이냐? 근데 만약에 아, 여기서 괜히 그렇죠. 메두사 안 썼다가 서준 선수가 아, 몰라 이거 보혜 선수랑 하면서 어 그럼 여기 메두사 한번 해봐. 어 이영아 나왔다. 야 너 가져와. 우리 피디님 GS 끝났어요? 어? 이게 과연 저거 치면 어떻게? 끝났대 GS 끝났대. 야 자, 영아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이게? 어? 지금 이게 저거 치면 긍정적인 GS야 <야, 웃음> 긍정적인 신원지. 이게 지금 너 웃으면 안 돼. 그리고 웃지 마. 웃지 마. 자, 그 너 약간... 웃으면 진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웃지 않는 이영환은 그, 채팅도 지금. 아니 그 이영환 선수 별명이 있거든요. 그 이영환 묻었다고 그 겨묻었다는 네. 표현을 이제 야. 그 같이 이렇게 게임하신 분들 하는데 과연 저그 팀 오늘 여기서 야. 이영환 감독의 등장이 정말 아, 호재인지 악재인지 겨묻었어가 될지. 아니 GS 롭즈가 끝났으면 곱게 집에 나가시지 아, 왜 그러셨대 막 이 영화 묻었대 대박. 그 오늘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도 재밌게 네. 올라가죠. 아 그러니까 뭔가 타이밍이 하필 또 어 네 저그가 여러분 7주차에 네. 또 우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진짜 그리고 지난주 또봉순 선수와 네. 서지수 선수의 선수를 경기가 서킷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봉 선수가 끝낼 수 있는 경기를 라바 관리 못해서 뮤탈스크 네. 못 찍어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 목이 다 마르네 그냥. 충분히 피드백 받고 왔을 거고 이번 그렇죠, 주는 그렇죠. 같은 실수는 안 할 거란 네.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 이영환 감독이 GSL 옵저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아마 네. 오더를 그리고 어떠한 오더를 빌드를 깎아줘도 그러니까 왜냐면 또봉수는 저도 여한이 없거든요. 사실 예, 예. 할 만큼 다 했어요. 했어. 달인, 알바. 예. 세 명을 잡았는데.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서지수 보혜가 싸워서 그 중에 하나 올라온 걸 정소에 잡는다. 이 시나리오 그대로 시나리오 쓰고 앉아 있거든요. 제가 그대로 가는지 6경기 도봉수가 서지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런 스토리는 뭐 없습니다만 거기다 왜냐면 지금 또봉순 선수가 일단 서지수 선수를 상대로 아직까지 승이 없습니다. 아까 24-0 24-0 네 서지수 선수와는 네, 봉준하드님 취하신 것 같네. 200만원 아 아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 맞나요? 또봉순 가능하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오시면 제가 퀵뷰 하나 드리겠습니다. 캐서님 혹시 커피에 뭐? 캐서님이 취하신 거 같은데 분위기에 취했어요. 이거 커피 맞죠 지금? 분위기에 취했어. 네. 오늘
스토리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못 받은 놈이라니까요. 네. 진짜 제가 음주 측정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물소철민이 되더니 네. 오늘 만취철민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서지 선수는 여기서 또봉 선수를 잡으면은 생명연장이 꿈이 되는 거고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고 또봉 선수는 지금까지 상대전적에서 80 몇 대 뭐 10 몇으로 뒤지고 있던 선수 잡아냈고 그렇죠. 이상한 날입니다 오늘. 10월 이런 며칠. 이상한 날이 네. 한 번도 못 이겨본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까지 레종체 서보정만 쫙 남은 적은 없었죠. 제 기억엔 그렇군요.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보정만 뒤에 쪼르륵 남은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판이 이렇게 또 짜지나? 맞나요 여러분? 이러니 저는 레종체만 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긴 게 있었어요? 있었다네요.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있어도 없다고 해주지 주차가 없다는 소리 들으시죠? 딱 기분 좋게. 일단은 예. 이봉순 선수 12도로 하당을 선택을 했고요. 네. 모르는 척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넘어가지 거기다 갖다 있는데? 참 눈치가 있어도 세상 사회생활 절반을 하는 건데 사장님 있어요 그런 적 진급을 못합니다. 자 퍼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일단 서지수 선수. 선수가 예. 잠시 퍼즈 요청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했고요. 시계 볼 때가 됐잖아 지금. 네. 딱 이제 8시 50분 정도.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지금 서지수 선수가 네. 경기 일시 중지를 요청을 해놓은 아들 방해할 수도 있어요. 네. 설마? 예? 잠시만요. 설마? 일단은 좀 예, 아무튼 네, 지켜봐야 될 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네. 카더라라는 거는 일단은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숲속 친구들 그 있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휩쓸리는 사람은 아니기 네. 때문에 아무튼 경기 이렇게 중단이 돼 있고 네. 이번 경기 정말 계속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나 다행이고 그렇죠. 이번 주도 진짜 제가 그럴싸한 메뉴를 여러분께 대접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늘 걱정이거든요. 너무 그쵸. 여러분들이 재밌어해 주셔가지고 이제 맛없으면 어떡하나. 김말 어때요? 네. 그러면 일단 나 방금 욕할 뻔했어 진짜. 어떤 새끼냐? 아, 또 핵이 있어요. 저. 그러니까 보통은 김말...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이런 욕하는 거 처음 보셨죠? 그렇죠. 다른 용모증을 해놓으면 귀거부가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해놨는데 뭔가 핵이나 그런 걸로 온 거라면 진짜 좀 예. 네. 예, 이제 게임 중으로 지금 그 소식이 돌아왔는데요. 그 서지 선수에게 정보 제공했나 보네요. 예. 네. 작작들 해라, 작작들. 선 넘는다, 니네들. 네네. 너. 기분 분위기 좋게 잘 가고 네, 앉아 있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새끼가 그냥 자, 기껏으로 지금 서지 선수 저 캐스터 생활 20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쵸. 아, 예. 리 경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경기 결정해 드릴게요. 이건 네? 리 경기 가야 돼요. 네, 네, 네. 어쨌든 이게 경기 약간 빌드라든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게임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제 경기 가야 됩니다. 저 주최자로서 결정했으니까. 선수들끼리는 예. 채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문제 나중에 잠깐만. 이게 그 선수분 방 매니저분이 계시면 조금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기를 멈추는 쪽으로 좀 얘기를 예. 예, 저기 좀 전달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아, 문제 없더라도 이건 제가 이거는 네, 찜찜해서 못 하겠어요. 예. 그렇죠. 전달 드릴게요. 괜히 예. 문제가 생기면 또 충분히 이제 그럼요. 경기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아니면 제가 카톡 꺼냈어. 뭐 아마 전화를 할까? 꺼져 있을 것 같은데. 전화가 꺼져 있으려나? 전화가 조금 퍼즈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또 봉수 예. 선수. 제 경기 콜 들어갔나 보네요. 아, 또 미친놈 하나 때문에 진짜 이게 네. 지금 몇 명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야? 그 옵저버가 예, 예, 예. 예, 소통이 안 돼서 예. 옵저버는 선수에게 할 수가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디스코드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만 좀 전달이 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잠깐 준비하는 네. 동안 예, 여러분 배고프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PD님 확실히 예. 네. 자, 수에다 꺼치 먹고 오죠. 눈으로.
자,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싶진 않은데 준비됐나요, 피디님 혹시? 네, 준비됐으니까 바로 가도록 하죠. 오늘 여섯 번째 경기 사진을 빗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예, 오늘 여섯 번째 경기 도봉 선수와 서진 선수의 경기를 서킷 브레이크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냥 뭐 일단은 경기에 집중하죠. 네.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 시작이 다시 됐습니다. 일단 맵은 서킷 브레이커. 봐줘, 이게 할 소리냐? 제 쫓아내 주세요. 그게 할 소리야 도대체? 댓글을 달 수 있다라고 아무 말이나 싸지르지 마세요. 예? 나 열받은 거 안 보여요 지금? 캐스터님이 중계를 하시다가 지금 욕설이 나온 뒤 최근에 지금 20년 이상, 만에 최근에 지금 아시잖아 여러분 분위기 이상한 거. 선을 넘어. 경기하시죠.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도봉순 선수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적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초반 네. 빌드 선택. 서지수 선수는 이제 테라 적전을 하는 빌드를 약간은 이제 좀 시비 드론 앞마당을 상대하는 약간 좀 정석적인 운영으로 많이 좀 끌고 가는 좀 그런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도봉 선수가 앞 경기에서는 시비 드론 앞마당을 했다가 일단 원서치로 서지수 선수에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번 경기 역시나 같은 빌드를 선택할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지난주에 도봉순 선수와 서지수 선수가 경기를 네, 했던 자리입니다. 네, 아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약간 네. 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아무 죄 없는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네. 도봉순 선수 빌드 변화 없이 12드론 앞마당을 예. 선택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또 이렇게 지연이 되나 또 진짜 어떻게든 후반전 매직 정말 아, 웃어야지 뭐 네. 그러니까 아직 남은 경기가 저 또 내일 들어가나요? 자부터 서지 선수. 그리고 서지 선수는 앞 경기에는 네. 이제 7시와 5시였기 때문에 이제 원서치가 됐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방향으로 갔을 때 도봉 선수는 네. 위쪽에 자리를 타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또 저를 위로해 주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오히려 좀 죄송하네요. 제가 좀 너무 흥분을 해서 시비로 5시였다 확인했고 예. 선수는 오버서치, 드론 서치까지. 사실 지난주에 이제 도봉순 선수는 그 7시 앞마당 쪽에서 사실 첫 번째 오버로드가 말도 안 되게 잡히면서 초반에 좀 말릴 수 있었던 게임을 그렇죠? 2위치의 예, 오버로드였거든요. 예, 예. 그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 덕규를 외치셨던 그 오버로드 위치. 네. 자, 선수 원서치에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마린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테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번에 내기가 나와서 SC를 한번 투자를 주고 있고 또 봉수 원수의 선택은 이쪽 3회 아 물론 저도 이게 저 뭐 공식 방송이라고 하는 저도 선은 지켜요. 네네네. 제 개인 방송이니까 그렇죠. 저의 불쾌함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줬기 때문에요. 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와 방금 드론이 막. 드론이 도봉순의 드론이 오늘 히드론 아까 네? 프라군 잡을 때도 그렇죠. 그랬고 12시에서 이제 프로 잡을 예. 때도 그렇고 굉장히 되는 날인데요. 네. 그러니까 퍼스트 블러드. 그렇죠. 아, 외정재 저 제 개인 방송입니다. 네. 저 그런 선 넣는 놈이나 그런 거까지 구별 못 하는 놈은 아니에요. 네. 네. 제 개인 방송. 근데 저글링을 많이 찍었는데 이거 근데 봤어요. 이거 큽니다. 자. 저글링 많이 찍었네. 그럼 나는 뭐 포커 짓고 SCB 블로킹 네. 하고
이러면 대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답이 딱 나왔습니다. 아, 자. 두 번째 서치에 일단 모두 다 보여준 예. 상황이 됐고 SCB들 쫙 짜고 지금 일렬로 쭉 서서 설마 들어... 봤는데 들어올 건 아니지? 강행합니까? 아이고 홀로드림님 족체계 감사합니다. 아이고 드림오빠 감사합니다. 아이고, 홀로드림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받고 네. 싶진 않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오셔서 또 합이 축하봉을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히드라리스크 댄입니다. 일단 저글링으로 윽박 질러놓고 겁 주고 히드라 댄 직접 지금 저글링 내기로만 한번 빌려봅니다. 네. 무리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용도로 저글링을 활용해주고 있는 강진 네. 선수 그러면서 스파이어는 아니고 히드라리스크 댄 예, 히드라 댄이요. 아, 바로 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그 상황을 대충 네. 또봉순 선수가 오히려 서지수 선수보다 또봉순 선수가 아 스캔이 달렸네요. 일단 원 스캔을 한번 뿌려서 아직 아직 소리 안 났죠. 네. 띠딕 아직 안 했거든요. 자. 오 어, 근데 오, 못 봤어. 일단은 레어는 봤잖아요. 네 레어 봤고. 예, 욕, 지금 라바 세 개가 지금 변태 돼 있는 걸 보면서. 어. 3회 처리라 뮤탈이 아직 저렇게 변태될 타이밍은 안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입구에서도 약간 저글링이 좀 말인 줄 조금 갉아먹은 듯한 예예예예 파이어빛이 둘이 있긴 한데 네.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또봉순 선수 이거 올라오는 병력을 성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저글링과 히드라만 가지고 막기에는 조금 그래요. 근데 히드라를 빼놨습니다. 네. 이게 수비하려고 여기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히드라를 빼놨거든요. 12샵 쪽에. 자 근데 저 친구는 아마 럭커 변태를 위해 빼놓은 히드라긴 할 텐데 와 자 또 배딕이 붙기 전에 파이어 빨세 어, 자 와 아니, 세기 세구나 세기 세 저... 근데 봐봐요 히드라가 12샵 쪽에 안 움직여요. 아니, 안 움직여. 아니 근데 럭커를 너무 지금 대놓고 마린맨 지금 마린맨이 있는 데서 보여줘서 이게 근데 나가 있는 러커가 있다라는 그쵸, 거를 그쵸 저 부분을 예, 인식을 예.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얘기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좀 털리더라도 네 만약에 서지 선수가 여기 투 러커를 정리하기 위해서 스캔을 여기서 다 소진하게 그렇죠. 되면 나가 있는 사 러커가 빈집을 들어갔을 때 그렇고 그 러커를 자 스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는 왔어요. 거예요. 빠르게 더 왔어요. 빠르게 더 왔고 아니 거기다 파이어빛이 더 와도 어쨌든 상대는 러커잖아요. 그렇죠. 역 저기 이 입구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자 러커 됐습니다. 아 어, 근데 자 아 저거리 붙여 빠지면 붙여 빠지면 주책 없이. 자 일단 여기는 그냥 요병력으로 막겠다는 생각이고 저글링 뺀 걸로 지금 빈집을 빈집. 시도하는데 아 번거, 연봉 자 삼 연봉 그리고 터렉 공사 대기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이거 갈 거였으면 진짜 그렇죠.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예. 자 아 초싸움인데 지금 약간 또 돌아내려가다가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피기까지 합니다. 힘 먹고 들어가고 거기다가 지금 리페어얼 SCB들도 미리미리 대기를 하고 내려오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저글링과 럭커 버로 벙커가 3개 지어져 있긴 하지만 벙커 안에 지금 벌에. 병력이 다 들어있는 벙커는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까? 그렇죠. 지금 뒤쪽 벙커가 이제서야 병력이 들어간 벙커라서 어?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 지금 풀봉이 아닌 건 어, 굉장히 러커 저걸 더 내려온다! 러커 저걸 더 내려와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지금은! 자 근데 스티벅, 추가적으로 잠깐, 내려오는 러커!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저글링과 러커! 저글링 러커 다시 한번 러커! 털에 또 깨졌고요! 저글링 더 저걸 더 찍을까요? 이거 아니, 저 다시 다시 버러우 입장에서는 러커 버러우! 자 스캔! 한번 떨어지면 돼요! 버커 하나! 버커 깨졌고요! 자, 버커 하나 남았고요! 버커 하나! 저글링 더 내려옵니까? 자 지금 저글링은 굉장히 생산 잘 됐거든요. 자 안마당 마비 됐어. 위로 올라오니까 위로 언덕 위에 벙커 지금 급하게 벙커 짓고 있는데 후속만 빨리 내려오면 이거 떠봉선 털에 털에 저거냐 스캔 본질 원스캔이고 이거 털에도 아직 안 지어졌어요. 자 스캔 깨고 위로 와, 저글링 올라오면 이거 되면 자 위로 오늘.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저글링 자, 스캔 바로 스캔 들어와서 벙커를 깼습니다. 깼고 터렛 러커 안쪽으로 러커 안쪽으로 진짜 러커 안쪽으로 스캔 말았어요. 히드라를 뒤에 지금 러커를 잡았고 탱커 지금 저글링에 쫓겨다니고요. 안마당 저글링 또 왔습니다. 병력이 계속 오기 때문에 서지수 선수가 어디서 저원 처치를 할 곳이 없어요. 없어요. 탱크 1.4 나오고 있는데 서지수 선수
앞마당에서 SG 지지! 도범순 선수가 오늘 상대 전적 몇 대 몇이라고요? 24대 0을 24대 0을 24대 1로 만드는 날이 됐습니다. 쿼드라킬 4킬 서진 선수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테란 꼴등. 물론 서지수 선수가 굉장히 눈치 빠르게 3벙커를 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네. 그 3연봉이 사실 효과를 보는 부분은 그 벙커가 다 차 있을 때이기에요. 당연하죠. 근데 맨 뒤에 위쪽에 있는 벙커가 비어 있었습니다. 예. 화력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리페어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럴커가 S10을 긋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와. 이래서 레종치를 못 긋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정갈의 심장이 100개 감사합니다. 이게 이래서 레종체를 못 끊어요. 와. 사실 도문 선수가 그동안 진짜 좀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시 앞쪽에 러커를 하면서 이거를 수비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돌려서 가야 돼? 였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24대 0인데 앞에 벙커가 3개가 지어져 있고 터렛이 그렇죠. 지어져 있으면. 근데 도문 선수가 판단을 잘한 부분이 예. 그러니까요. 후속을 계속 바로바로 이제 파이어뱃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오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벙커 쪽에 병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고 과감하게 들어간 판단이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와, 야, 진짜? 나 내가 다 심장이 떨리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오늘 와. 진짜 상대전적 개나 줘보려가 너무 많아요. 김지성 감독의 감독 수당이 드디어 95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요. 박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500개. 금융 실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 완치됐어. 완치 판정. 여기서 여러분 도봉순 선수가 이 기세를 몰아서 맵 하고 보에 잡으면 올킬이에요. 올킬이에요. 올킬. 그러니까 도봉순은 진짜 다 왔어. 다. 그렇죠. 다 왔어요. 보에만 잡으면 돼요. 네. 일단 진정하고 지금 이영환 감독도 난리 났겠는데 아 이게 또 집에 가서 다시 보기 봐야겠네 진짜 네. 난리 났겠는데 난리 더 가보시죠. 자 마침표를 찍느냐 아니면 이영환이 안 웃었거든. 웃으면 안 돼? 아직 덜 묻었어요 지금. 아직 이영환이 덜 묻었습니다. 이게 올킬이 나온다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웃지마! 여러분 다 채팅으로 웃지마! 웃지마!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이영환 감독이 이따 웃어! 이따 웃어! 여기서 이영환 감독님 웃으면요 오늘 테러 그 좀 네. 어떻게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네. 테스터님 감독 못 자르나요? 시청자분들이 웃어? 이런 거 있죠 아직 네. 안 끝났는데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고 웃어? 그렇죠. 그러겠네. 여제 달인 보호에 다 잡고 올 길이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야 레종치 재밌네. 그럼요 레종체 진짜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제가 진짜 요즘 제일 아끼는 콘텐츠 레종체예요. 남종체든 네? 남종체는 감상, 레종체는 감동. 진짜 지금 장고에 빠져두세요. 예예. 그렇죠.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과 사랑 예술위원 업튜브 그리고 별풍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주와 후원자를 찾습니다. 이런 데에 후원을 하셔야죠. 아니, 매주 이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예. 진짜 매주 진짜 이번 시즌이 그 역대 어떤 시즌보다 정말 매주 끊임없이 사고가 터지는 시즌이에요. 말도 안 말이야. 이거 짜고 말해도 네.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못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매주 다른 스토리로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네. 누구도 예측하지 그렇죠. 못했을 스토리. 아이스카이님. 아이고 아이스카이님. 아이고 이따가. 제가 폭죽을 터뜨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너무너무 그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맵 선택을 네,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숨을 죽이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자 과연 남은 맵은 오델로 메두사입니다. 메두사. 오델로는 테란이 선택했던 맵이고 네. 테란 전멸했고요. 아 서지 선수가 또 2주 연속 노킬 2다이라는 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네. 오델로 자 이게 보혜를 위해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남겨두겠다는 얘기인가? 메두사를? 자, 예, 이영환 감독은 정말 논의 끝에 박지원 교수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까 500개 이어서 그러니까 그 도봉순 선수가 올킬하는 것도 좋은데 네. 어쨌든 간 여기서 포인트를 쌓아서 우리가 랭킹 포인트를 한
7포인트까지 올리고 다음 주에 좀 해서 결승이나 준결승까지 좀 먼저 좀 가자라는 의견인지.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 저그 팀의 방송을 볼 건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그 1위하면 만나는 거야 진짜? 그렇죠. 7주차에 야, 7주차에 7점 테란 7점 토스 7점 저그 7점 10월 7일 로또 사야 돼요 여러분. 로또. 로또에 7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 타짜 7이가 7이네 마 손에 쎄뻑이 붙었나? 어? 나 이걸 왜 외우고 있지? 기억하세요? 폭죽 할까요? 우리? 폭죽 해야지 폭죽. 폭죽. 근데 다른 거는 기억력이 안 좋은데 왜 이 쓸데없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 영화 대사를. 자 여러분 다시 아까 뭐 이걸 기억 못해 써놨잖아. 네. 아이스카이님. 아이스카이님. 네. 별풍선 1000개 감사드립니다. 소팔매 덜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이게 아니 폭죽이 나가는 게 뻥 나가야 되는데. 네. 아니, 픽 그냥. 국산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중국산이라 이 친구가 좀 그걸로 알아듣는 또 이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팔부터 얘기했더니 또 알아들어. 소팔 코사놀 어질어질합니다. 싱싱 지구력 싱싱. 왜 알아?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죠? 오늘 일곱 번째 경기 준비 끝난 거죠, 피디님? 자, 일곱 번째 경기 토봉 선수, 보현 선수 경기 오델로로 가보시죠. 정선은 여기 또 와 있고 나 또 왜 울지? 웃지 마, 웃지 마. 아, 더워. 아 어제 다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구나 이거를 왜 알고 있지? 아 어지럽다. 자 경기 시작이 네. 됐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지금 자, 일단 뭐 사실 네. 지금까지로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상대전적을 한번 또 읊어주세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네. 84대 12입니다. 12가 또 봉선이겠죠. 네. 네. 여기는 97번째 경기예요. 네. 근데 지금 또 봉선 선수가 오늘 경기가 난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 판을 짜고 어떤 위기나 네. 대처 능력이 그동안에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또 봉선에게 없던 스킬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아, 참. 저그 팀 너무너무 레종체 재밌게 흘러가는데 네. 갑자기 자원이 뭐 정서윤, 헤로로, 세나 막 그러면서 뭔가 그쵸 동반 상승하는 느낌이 그 정서윤 선수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 시즌까지 좀 저그팀이 뭔가 그 중간 허리에서 약간 좀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약간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예, 예. 지금 정서윤 선수가 등장하면서 뭔가 약간 막혔던 그 혈이 좀 뚫린 듯한 느낌? 그 소파에 네. 소파고사들을 먹은 것 같은 느낌. 혈이 뚫리는데 왜 자꾸 그걸 드시는 거예요? 지금 네? 뭔가 시원하게 그냥 어? 싱싱 또봉순 싱싱 저그팀 뭔가 처방전이 돼가지고 오, 이게 스폰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종체인데 전립선 광 전립선 광고. 아니 근데 사실 광고 붙들만 하는 게 왜냐면 시청자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시라. 아 예. 선수들이 여자인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아무리 선수들이 여자라고 화장품 광고 들어오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맞아. 아니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은 다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광고 그럼요. 광고주 후원자 여러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안서 보내볼까. 그럼 우리 4세트 끝나고 남진영님을 계속 만나는 거야? 그것도 좀. 자, 광고 보고 얘기 오겠습니다. 그런데 남진영님이 지금 다 꽂히는 이거 되게 진지한 경기인데? 자, 경기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한번 너무 가지가지한다 완전히. 네, 돌아보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데 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고
떠오라. 네. 유튜브 강 나왔다. 그렇죠. 아. 일단은 예. 뭐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또봉 선수 예. 입장에서는 와, 나 드디어 내가 지수 언니를 잡다니. 예. 근데 사실 거기서 뭔가 만족하기에는 딱 한 발 남았어요, 지금. 아, 한 발 남았죠. 네. 진짜 한 발 남았죠. 딱 마지막 막타 한 대 톡 남았거든요. 예. 물론 상대가 굉장히 보혜 선수라는 강한 선수이지만 예. 한 번도 못 이겨봤던 지수 언니도 잡았고 그리고 그렇죠? 또 봉순 선수가 의외로 또 대회에서 사실 지난 LASL에서도 그렇고 보혜 선수를 당황시키면서 잡는 경우가 예.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앞선 경기를 그냥 그대로 갈, 끌고 갔으면 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네.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 토스팀 대장 보혜 선수와 네. 저그팀의 중견 진짜 이거잖아요. 중견. 만약에 여기서 저도 또봉순이 또 네. 내가 컷 4킬이나 했는데 그렇죠. 소연 언니가 마무리는 네, 해주겠지만 네. 지금 입장이라면 네. 마무리까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여러분 정말 좋은 콘텐츠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너무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추천 많이 눌러주시면은 추천은 바로 이렇게 쭉쭉쭉 뜨니까요. 네. 얼마만큼 여러분께서 좀 레종체를 사랑해 네. 주시는지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71개 지금 1100 몇 명이 여기만 여기에만 계시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브로브가 저글링을 얼마나 찍는지 예, 예. 한번 살짝 보고 고개를 예. 돌렸습니다. 네. 너무 웃다가 그러니까 레종체는요 진짜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체는 진짜 진지하거든요. 저도 왜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레종체만 오면 제가 이상해지거든요. 자, 일단은 브로브로 계속 지금 저글링 숫자를 좀 꼼꼼하게 지금 확인을 그쵸?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해 선수. 예, 예. 아, 잠깐만 이게 4번 만에 죽을 4분 50초 5분 만에. 네, 5분 만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프로브가 지금 안쪽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다 잡힌 게 아니라 입구 쪽에서 그렇지요. 어쨌든 거기다 코너에 몰려서 잡힌 상황이라 밖에서 죽었어요. 네. 네. 빡군님 고맙습니다. 예, 올라가고 또 질럿 원 캐논. 네. 3질럿 그 아래쪽에도 아, 네, 질럿 향기. 요한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4질럿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 그 저글링 의식이라는 부분도 지난 시즌이었나요? 또봉순 선수와 보혜 선수의 경기에서 아 기억난다. 진짜 저글링으로 입구 다 뚫었는데 뭔가 거기서 예, 예. 그 다음에 파괴시켜야 될 예. 약간 건물에 대한 판단 미스?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봉순 선수가 패배를 했던 경기가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날 기억납니다. 네, 그러다 그... 보니까 보혜 선수는 최대한 좀 안전하게 자신이 자신 있는 예. 좀 운영으로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날이 아마 저그 팀 우승한 날 아닌가요? 아닌가? 모르겠다. 예, 섣부른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아, 해서 어느새 오버로드를 예. 때리기 시작하고요. 돌아온 국산 저그네요, 네. 진짜.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다 역시 미제요.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국산이... 웨이딩 코리아잖아요. 그럼요. 우리 지금... 엄마는 그랬어요. 역시 미제요. 네. 지금은 저희 지금 이거 폭죽 터뜨리는 것만 봐도 네. 쭉 이게 국산이면 훨씬 빵빵 잘 터질 그렇죠. 거 아닙니까? 아, 국산적의 힘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옛날에 서지, 저 뭐냐 카덴지 선수하고 또봉수 선수가 수입적의 국산적의 불리운 네. 적이 있었어요. 투탑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저그팀에서 레종체에서는 네. 레종체 아니고도 사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아프리카 공식 컨텐츠 뭐 멸망전이나 네. 이런 데서도 결승에서 양 선수가 붙었었고 네. 뭔가 그런 과거가 네. 있는 이제 또봉수 선수였는데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슬럼프 아닌 슬럼프처럼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었죠. 네. 네. 박지원 교수님 다시 100개를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덴지 선수의 안부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좀 댓글도 있었는데 네. 본국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레종체요.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질럿. 네. 그리고 해처리를 나와. 충분히 늘려줬고 스커지 나와 있고 아, 비탈리스크 스커지가 꽤 나와 있습니다. 스커지까지 더 있는? 예. 모습. 허세어 보고 있는 보혜 선수. 자, 질럿들이 바로비 되면서 공이로까지 끝났는데 저글링 숫자도 지금 적지 않고 거기다가 지금 성큰까지 준비를 하면서 뮤탈 스커지는 살짝 지금 구석 쪽에 숨겨놨거든요. 맞습니다. 자 질럿이 여기 온 것을 확인하고 있는 또봉순 성큰 완성. 저는
그런 비비기. 비비기를 시도를 하면서 뮤탈까지 합류가 되는데 약간 뮤탈이 좀 합류가 되는 타이밍 자체는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어쨌든 피해를 질럿을 다 잡아먹었죠. 정리를 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진짜 보혜 선수가 좀 잘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 질럿들 죽기 전에 한 대라도 더 맞기 전에 드론을 지금 다 집어냈거든요. 네. 지금 저 앞마당 쪽 그 산발티라고 할 수 있는 쪽에 지금 드론 두 마리 뭐 세 마리? 뭐 요 정도가 남았어요. 그 와중에 맞아 진짜 맞는 와중에도 드론을 지금 한 마리 다 찍어냈다는 얘기죠. 예. 자 일단은 네. 스커지가 여기서 얼마만큼 커서를 들이받는가. 자 일단은 자 맡겨놓고 화이트 블러 화이트 블러 많아 있거든요. 근데 아, 스컬지 근데 이 기술을 스컬지에 지금 스톰 쓰는 스톰을 그 기술? 쏘는데요. 스테어가 네. 또 이제 3개에서 4개까지 합류가 되면서 와 장윤철이 쓰던 기술을 쓰는 네. 스컬지의 스노우 보이잖아요. 네. 아 예 스컬지의 뮤탈 네. 저기 스톰 쓰기 네. 와 참네. 일단 이제 뮤탈이 좀 뭉쳐 들어가기에는 스컬지가 없이는 조금 부담이 될 만한 타이밍이 예. 됩니다. 그렇죠. 하이템플러도 있고 커세오도 지금 공유업된 거죠. 예, 예, 예. 내기까지 쌓여 있고요. 네. 물론 아 가스 좀 많이 달라고 네. 가스 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듯한 두 선수의 다시 한번 스컬지가 날아가 봅니다. 그리고 저글링 나와 있고요. 다시 뮤탈리스크와 스컬지 이쪽에 하이템플러 셋. 두 캐, 쓰리 캐논은 2개 정도. 자, 6컨을 여기 이제 그리고 스컬지가 뒤쪽에 대기를 하면서 커세어가 잡으러 오면, 예. 그러니까 더, 지금 딸려 나오면 볼 예. 생각인데 보혜 선수도 그렇게 그렇죠? 호락호락하게 네. 나와주지 않아요. 분명히 대기 타고 있는 밑장들이 있을 거라는 네. 걸 알고 있습니다. 야 여기 어제 제가 낚인 거 저기 딱 넥서스 여기 머리카락이 네, 안 보이더라고. 도지욱 선수가. 저기 좀 많이 숨겨놔요. 네. 요즘 선수들이 보면 여기도 그래 지금. 네. 아 오늘은 또 봉수 응원하게 되네. 네. 네. 저는 제가 패자에게 격려를 승자에게 축하를 이런 게 딱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봉수 선수 앞쪽 멀티에 네. 이제 드론들도 다시 좀 안정을 찾고 미네랄 가스 밸런스 노래 들어갔고요. 커세어가 너무 안전하게 막 쌓이고 있는데 네. 커세어 또 찍혔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와 제공권 7 커세어 지금 01업 7 커세어까지 지금 커세어가 찍혔는데 이거 그러면 저 여기서 와 눈치 반응이? 역시 눈치 네. 뭔가가 노리고 있겠지. 쉽게 그냥 뮤탈이 네. 저렇게 꼬리 잡혀서 맞아줄 리만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되면 근데 삼룡이 쪽에 약간 5개 정도가 가스를 팠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빠져서 한 기만 예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드론을 한 타이밍 지금 생산하기 네. 전 타이밍에 뮤탈스크 들어가서 하이템플러 테러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네 뮤탈 죽는 소리만 났죠? 네 실패를 했고 그리고 되려 지금 뮤탈스크 공백이 생긴 타이밍에 보혜 선수가 한 방을 지금 치고 내려옵니다. 공발업 질럿과 함께 커세어가 지금은 성분이 없는 타이밍이라 이 타이밍 지금 또봉 선수에게 굉장히 약한 위험한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질럿이 때를 지어 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버로드를 찾아 나서고 있는 오버로드 먹방 개시 이렇게 되면 또봉 선수 오버로드 먹방 개시 저 오버로드를 지켜야 자, 되니까 자 이구수가 막힙니까? 이거 쭉쭉쭉쭉쭉쭉쭉쭉 맞습니다. 와 아 이거 보혜 역시 보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이고 하이템플러께서 납시네요.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끌어주면서 그 사이에 드론한 타이밍을 지금 생산하는 시간을 도봉 선수가 좀 벌었던 건데 지! 자 도봉순 선수의 올킬은 아쉽지만 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쉽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멋진 모습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네, 네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봅니다. 네. 올킬 상금은 다음 주에 주로 200이 됩니다. 200만 원이 돼서 네. 새 주인을 기다리게 되겠고 오늘의 찐막이 남았고 더그아웃 갈 필요도 없고 맵 그렇습니다. 확정 선수 확정 보혜대 정소연 아이고 홀로드리님 다시 정책에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쓰고요. 네 일단 마지막 경기 맵은 메두사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혜 선수와 마지막 저그 팀 정소연 선수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와 두 팀 분위기 지금 겁나 궁금한데요. 그쵸? 이영환 감독이 오늘 이제 15만 원을 딱 감독 수당으로 받으면은 네. 95로 딱 올라가면서 777이 된다 그랬죠. 와 진짜 정소연 선수도 어깨가 되게 무겁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그 정소연 선수와 보혜 선수가 많이 싸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보혜 선수와 정소연 선수의 상대 전적이 12-9 전체 전적이 드러나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한번 경기 들어가면 한번 찾아볼 텐데 최근 전적은 정소연 선수가 꽤 많이 이기고 있거든요. 꽤 네. 많이요? 네. 와. 자, 오늘 이거 어떻게 끝날지 누구 엔딩일까요,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예.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엔틱에 나왔을 때 네. 테란이 지난주 그대로, 토스가 그대로, 저그가 이제 정소윤 그 원래 헤로로 남덕선에서 또봉순 세나로 급조됐었거든요. 급조.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다리 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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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독님 없는 사이에. 예. 네. 그렇게 마감 1분 직전에 23시 59분에 엔트리가 제출돼 만약에 그게 1분이 넘어갔으면요 한 경기를 몰수패를 당하거든요. 그럼요 오늘 두 명이 뛰는 셈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 감독 앞으로 지망생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감독님도 그렇고 네. 정해진 날짜 뇌정취하기 이틀 전 24시까지 엔트리가 제출되지 않으면 한 경기 몰수패입니다. 네. 자, 와 준비되면 가야 되는데 최근 지금 다섯 경기로 보면 네. 3-2로 정소연 선수가 앞서고 있고. 야, 한 경기? 네, 그리고 10경기로 보면 지금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5-5 정도?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와, 4-4. 그럼요, 또봉수 네. 선수 진짜 할 거 다 했어요. 정말 최선을 네. 다했습니다. 지금 4-4, 그러니까 8경기로 보면 네. 딱 4-4고 10경기로 보면 6-4로 보혜 선수가 앞서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5경기로 보면 또 정소연 선수가 3-2로 앞서고 있고 진짜 뭐 주사위 던져보면 네. 알겠네. 할 만하다는 거예요. 서로. 아 준비 끝났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보혜 선수와 정소연 선수의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 메두사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메두사를 남겨두기 위해서였을지 아무튼 저그가 제가 만들어 놓은 제도 각 종족에서 이번 시즌에 쓰일 맵들을 하나씩 골라서 내요 밸런스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극악스러운 테란 맵, 극악스러운 저그 맵, 극악스러운 토스 맵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놓은 게 메두사였거든요 그렇죠 저그가 고른 맵? 네 아 이게 뭐라고 참 오. 아 이게 뭐가 아니지 그럼요. 대단한 거 지금 많이 많은 게 걸렸죠 굉장히 많은 게 걸렸죠 중요하죠 네 일단은 보혜 선수 입장에서는 네. 오늘 승리를 가져가면 좀 다음 주에 이제 결과 조금 더 이제 따라서 좀 더 유리한 지금 곳에 좀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예 예, 예. 만약에 이제 진짜 정소연 선수가 여기서 막타를 친다면 진짜 다음 주는 정말 미궁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중요한 다음 주에 테란팀은 서질 수가 없어요. 네. 그 중요한. 왜냐면 네. 777은 똑같은데 그렇죠. 똑같은데 서질 수가 없다. 그러면 달인도 굉장히 부담일 거고. 그럼요. 뭐 토스야 이대로 그냥 가도 되고. 거의 진짜 풀 전력으로 나올 수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예. 나비 누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고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 흘러가고 있고 현재 시각은 9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자 역시 보혜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프로브가 조금 일찍 죽긴 했었어요. 하지만 뭐 대세는 지장이 없었고요. 또 완벽하게 판을 짜와서 또봉순 선수에게 낚이지도 않았고 네. 프로브는 상대를 가만두질 가만두지 않습니다. 않죠. 이게 보이죠, 뭐. 네. 네. 정소연 선수 드론도 거기에 맞받아치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두 선수가 이제 체급이 같기 때문에 네. 꽤나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스폰 경기도 붙여주시고 네. 이런 세상이 오길 바랬습니다. 저는 바랐습니다. 일단은 캐논부터 먼저. 건설이 됩니다. 예. 오, 저글링을 추가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도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
네. 선수는 드론 드론 드론. 근데 뭐 그 모습을 어쨌든 프로가 또 다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제 보혜 선수도 또 거기에 좀 맞춰 가고 네. 있고요. 숨죽여 지켜보기만 할 뿐. 네. 자, 드론이 여기까지 와서 해처리를 네. 폅니다. 아, 추천수가 414개예요. 어, 많이 올라갔네요. 힘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형님들. 파비 기념 첫 대중체. 뒤쪽까지 네. 쭉 돌아서 어쨌든 한 바퀴를 쭉 훑어주고 있는 보이 선수. 어, 이쪽에 처리가 아직까지 없네. 그렇다면 바깥 멀티를 먹었나? 라고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예. 상황이죠. 뭐 그동안의 경험치로 봤을 네. 때나 충분히 심증을 갈 수 그렇죠. 있을 상황. 뭐 초반에 뭐 오린성으로 저글링을 많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뒷마당이 없다? 그렇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 바비를 계기로 종체, 레종체 더욱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왜 우는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지금은 일단은 네, 그분 이동했고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아는 사람만 왜 웃음? 우는지. 그러면 그걸 물어본 사람이 더 뻘쭘해져. 네. 우리는 안 가르쳐줄 거야. 네. 궁금해 죽으라고. 프로버 여전히 네. 살아있습니다. 아, BJS님 에드볼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에드볼 50개 주신 분 있었는데 그 네. 정도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거죠. 에드볼로는 백몇십 개씩 모아서 쏘시는 분들. 진짜? 네. 와. 소위 원기옥이라고 원...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TV 원주민인 것 같다. 여기 사시나 본데? 거기 거주하신다고 봐야죠. 아 예. 아 신경전 프로보 네. 4분 53초. 네. 100개 어디 100개도 있었었지. 그러면서 스파이어 태크까지 지금 정소영 선수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지고 있고 5분 5초 만에 끊었습니다. 네. 뭔가 여기서부터 1라운드가 네. 시작된 것 같은 느낌. 3질럿 캐트 포지 돌아가고요. 진짜 이제 의식적으로 뭔가 일꾼이 보여도 멘트를 못하겠어요. 데스마우스? 네 뭔가 아니 되게 막 어, 일꾼 잘 돌려서 뭐 테크도 잘 보고 있고 네. 뭐 하고 있다 막 칭찬해주고 싶은데 네.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초반 상황에는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괜찮아요 뭐 개인 방송인데 네. 아니 전에 어떤 분이 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 일꾼 말하는 걸로 편파한다고. 빨리 죽어. 저주야 저주? 어, 빨리 죽으라고 말한다고. 저주를 내려. 그래서 그냥 누구의 일꾼도 언급하지 네. 않기로 했어요 이제. 네. 괜히 뭐 누구는 언급하고 누구는 언급 안 해서 누구 건 일찍 죽인다고. 에드볼론 채집해서 1415개 쏘신 분도 있... 네 제가 500개까지는 상줘야겠다 받아봤어요. 그 노력으로 이제 다른 것을 하시면은 더 많이 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걸 하시면은 그냥 별풍으로 훨씬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방향을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캐논 네, 검사. 환전 가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네. 똑같진 않아요? 네, 에드벌린 조금 낮아요. 아, 네. 그러니까 환전 가치도 높은 다른 쪽으로 우회전하시기. 그리고 그리콜로리. 일단은 근데 이제 경기로 좀 이제 약간 이제 들어가보자면 네. 어쨌든 지금 정소연 선수가 7개 멀티를 가져갔는데 지금 저 멀티를 사카스까지. 아, 이 뭐야?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펼쳐주고 있거든요. 천안 아재님께서 쉬운 길을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그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바깥 쪽에 있는 멀티에 대한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보혜 선수가 믿을 만한 부분은 그냥 한 방, 진짜 한 방 힘인 건데 약간 지금 이 경기 보면서 그 정소연 선수의 저 타스타팅 약간 운영이 그 예전에 그 이몽규 선수가 예, 맞아요. 그 서킷이나 이런 류의 좀 맵에서 가져가는
예. 뭔가 타 스타팅 앞마당 좀 사실 요즘 저렇게 타 스타팅 앞마당 운영하는 선수가 또 많지가 않거든요. 앞에다가 CMCT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약간 사카스로 진짜 무난하게 흘러가는 지금 저그를 좀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연지 선수는 본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누굴 금지시키고 이러진 않고요.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출전하는 거고 제가 뭐 나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출전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스쿼지도 적절하게. 네, 배치를 해놓고. 퀸즈네스트가 지금 뭐야? 8분. 네, 지금 너무 너무 방치되는데요? 그냥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그러니까. 있어요. 정말. 뭐야? 아, 이런 식이었구나. 네. 들어가기가 영 부담스러운. 네. 그러면 사실 약간은 이제 여기도 수비, 저기도 수비. 방어 타워도 잘 돼 있고 테크도 빠르고 이렇게 된 보이 선수가 뭔가 멀티를 이제 뭐 사카스를 가져가는 걸 보면서 삼 멀티를 따라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 힘을 꽝 줬는데 거기서 피해를 못 주는 상황이 되면 진짜 되돌릴 수 네, 없는. 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데뷔가 스포 콜로니에 성균 네. 콜로니에 심시티에 뭐에 뭐 지금 아 진짜 딱 그 예전에 그 임봉규 선수의 예, 예, 예. 그 사카스 운영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토스가 네. 토스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고? 어, 드론 보세요 지금. 야, 그 앞마당도 예, 정말 예, 예, 예. 본진도 뭐 멀티 쪽도 이러면서 테크 하이브. 아 9분대 하이브. 네. 그러니까 보혜 선수도 지금 아마 심적으로 아 계속 시간 흘러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졌는데라는 그 그렇죠.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 있거든요. 네. 와 해처리를 그냥 뭐 진짜 돈 되는 대로 그냥 너무 잘 늘려주고 있고 성큰 아 히들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앞마당 성큰 위에 한 마리 뭐 또 두 마리 있네요. 두 마리 계시네. 네. 히드라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시청자분이 그러셨는데 귀하시네. 두 분 계시네. 두 분이나 계십니다.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두 네. 분이면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9시 넘어갔습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네. 집합 금지를 네. 이제 한 번쯤 지금 진출 타이밍을 잡아보고자 지금 게이트를 늘려주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예. 지금 너무 저그가 인구수를 보시면 지금 이미 10분 때 저그가 네. 인구수를 비슷 내지는 좀 앞서가는 상황이 됐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중계를 했을 때 네. 이런 상황이면 과연 토스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거 뭐야 봐봐. 와 러커에 지금 성큰에 스포에 들어와 들어와. 왜 안 들어가 못 돌아가죠 이거 들어와. 이게 뭐야 네. 이게 어쨌든. 못 들어가요 이거는요. 자살행입니다. 네. 그러면서 보혜 선수도 뒷마당 쪽에 넥서스 네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공사도 잘 됐고 이번에도 역시나 네, 하이템플러는 네, 넥서스 저, 꼭다리에 대기에 딱 숨어있고 넥서스 꼭지점에 네. 숨어있고요. 당분간 나올 생각이 없는 정소윤 선수 그러면서 본진 쪽에도 스포가 스포 네. 공사가 그랬더니 사기가 나갔어서 커세어를 넣고 자, 한 3기 정도 지금 네, 요격을 네. 한 것 같죠. 7커세어쯤 있었을 것 같은데 방위로 4기 지금 정소윤 선수가 공방위로 생산한 병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한 반쯤 쓴 것 같아요. 네. 스쿼지 쓰면서 아니, 와 해철 몇 개입니까 덕규야? 아 이거 너를 부릴 게 아니구나. 네 잘 잡아주고 있어요. 하나 둘, 지금 6시 5개, 앞마당 쪽에 2개, 본진 쪽에 와, 하나. 와, 셈이 빠르구나. 네. 몇 개 더 하죠? 7, 8, 9, 1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10회 처리, 네. 그리고 디파일러 마운드. 네. 그냥 한 번. 챔버가 더, 와. 이러면서 이제 인구수 뚫리면 이제 모두 다 그냥 병력으로 병력이죠, 환산이 되는 병력. 해처리거든요. 그리고 뭐. 드론도 많고 해처리도 많은 상황이라서. 디파일러 막 플레이그 막, 에? 토스 지옥됩니다. 네. 이렇게 가면은 자 지금 입구 쪽에서 드래곤으로 거리 제가면서 입구 열기 두드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고해 선수의 모습이고요. 선수 네. 수비적으로 많이
이쪽에서 약간 이제 병력 좀 생산되고 첼시가 와 천큰으로 버틸 생각하네요. 와 진짜 그래 넌 때려 난 지울게. 어쨌든 뭐 보는 사람은 즐겁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걸 과연 토스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거의 본대병력은 지금 6시 쪽이 지금 본진 쪽에 5회 처리 안 많았고 저게 7회 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그냥 소비만 하고 병력은 여기서 찍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11개까지 늘었네요 회 처리. 이게 지금 카운트다운 네. 저그가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저글링 근데 사실 뭐 하이테플러가 충분히 저 정도는 저희가 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고해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드래곤 위주의 병력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그가 어쨌든 6시 쪽에 지금 챔버를 또 두 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글링의 예. 업그레이드도 이제는 또 빨리빨리 디파일러 나왔어요. 갖춰 질 겁니다. 자 공방이라 포스 디파일러 나왔고요. 셔틀로 여기 때려주면서 과연... 셔틀로 예. 지금 6시 쪽에 드론 피해를 근데 일단 스톰으로 첫 디파일러가 좀 쉽게 잡혔고요. 자 6시 쪽에 한번 셔틀 다 큽니다. 예 일단 무시하고 근데 스포 콜로니가 있어요. 맞아요. 무리 안 합니다. 네 숨겨놓고 교전 중에 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혜 선수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한시 쪽 한시 쪽에 네. 멀티 하나 현재 시간은 9시 40분. 역시 이른 퇴근은 개뿔. 그럼요.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다가 네. 지금 양쪽으로. 타이밍. 그러니까 센터 쪽에 오는 병력들은 7시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상대하고 1시에서 나온 병력, 지금 군진에서 나온 병력은 1시 쪽으로 가고 계속 지금 약간 소모전을 이제 조금 유도를 해주기 시작하는 정도현 선수거든요. 예. 고해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비교적 뭐 병력 숫자라든지 방어타워, 뭐 하이템플로 스톰으로 굉장히 지금 그래도 수비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예, 효율적. 지금 네. 그냥 저글링이기 때문에 스톰에 아주 취약하죠? 그렇죠. 근데 정선 선수는 쏟아낼 만한 준비가 그럼요. 정선 선수는 그거 에이 뭐 하이템플 먹은 스톰... 만큼 나와 있을 거란 아니, 말이에요. 아니 스톰을 쏴도 죽은 만큼 예. 하이템플러 뭐 마나가 무한도 아니고 에이 뭐 이렇게 공격하다 보면 언젠가 스톰이 마르겠지. 그럼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저글링 무한. 네. 무한 리필.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앞마당 쪽 저기 지금 성큰으로 막아놨잖아요. 네. 아니 거기 내가 지어놓은 거 내가 뚫고 나가긴 좀 그러니까 내 뒷길을 내가 뚫고 나가는 그러니까 네? 아, 지어놓은 거 아깝잖아요. 자신의 뒷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아 덕규 옵저버님 토스 본진 좀요. 네. 덕규야 어떻게 시원하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아 로보틱스는 아까 예. 올렸어요. 예. 로보틱스는 앞마당 쪽에 굉장히 3넥서스 가져가기 전에 이미 올라갔습니다. 제가 덕규를 부르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덕규 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네. 제가 스트림하면서 네. 몇 덕규를 하나 세봤더니 4덕규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생각보다 별로 안 하셨네요. 별로 안 네. 자. 스톱 인구수 168대 164 비슷비슷 자 업그레이드 아. 1업 그대로 여기 1,2업 스톰으로 일단 히드라도 좀 줄여주고 왜 덕규가 혼나는 게 재밌으세요? 이상하신 분이네. 뭐 잘했어. 그 남의 고통이 좀. 잘했어. 자 9시도 먹는 거죠 지금 정선 선수가? 곧 방이업 됐나요 이제? 아 저건 있나? 네, 병력입니다 아직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정선 선수 뭐 가스멀티는 4개고 근데 중요한 본진 쪽 그리고 6시 쪽도 미네랄멀티 뒷마당 아직 개철이 이제 펼쳐지고 여기도 지금 다 그냥 쌩쌩한 자원줄이거든요. 그렇죠. 미네랄 깨서 축적돼 있는 정서윤 선수. 네. 이제 서포트 베이가 네, 완성이 됐고 가스가 좀 없는 보혜 선수입니다. 네. 거의 둘 다 200 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전투에서 이기려면 보통 이제 악한 네. 리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플래그 떨어지고 질럿이나 드라곤이 물의 전이 휴지가 된다는 거죠. 네. 효율이 이제는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와 디파일러 지금 4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양념을 4번을 치고 네.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와 이거 기대되는데요. 대판 싸움 이쪽에 한번 돌려주고 로커가 보로가 되면서 야 플레이그 다크스웜이 아래 터지고 플래그 칠 줄 알았던
이제 잠깐 히팔로 스톱을 맞았어요. 생각보다 좀 효율적으로 일단 이번 한방 잘 돌았습니다. 뭉쳐 플레이그. 네. 또 플레이그. 한 번 더. 오. 양념을 두 번은 양념이 지금 예.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골고루 발랐어요 앞뒤면으로. 네. 그리고 지금 7시 저 앞마당 쪽에 보면 지금 미니맵에 저글링이랑 히드라랑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고 이 친구들 합류되면 센터 쪽에 있는 러커랑 합류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서 5시 쪽에 정선수 멀티 하나 더 추가.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정선수가 여기도 병력이네요. 예. 멀티가 아니고. 보혜 선수가 네. 일단은 약간 엇갈리면서 다시 컨슘. 내려가보는데. 플래그. 근데 플래그 뿌렸는데 이걸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5시 쪽으로 괜히 자칫 잘못 내려갔다가 지금 7시 쪽에 있는 병력 올라오면서 퇴로 차단당하는 것도 보혜 선수 좀 의식을 해야 돼요. 지옥이죠. 드랍입니다. 자. 근데 자 지나. 보혜 봤나? 봤어. 박스. 팔에 박스 쳐졌나요? 근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뒷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닌 이상 약간 지금 병력들이 회군하기에 좀 부담을 예, 거리상으로 부담을 자 여기에 리버 하이트 블락 근처에 있고요. 자 일단은 스케롬을 뿌리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드랍입니다. 일단 숫자도 많고 화력도 좋고요. 값싸고 영향 많은 저글링이잖아요.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으면 진짜 이만한 효율이 죽었습니다. 없죠. 셔틀도 밟히고 자 일단 보혜 선수 센터에 있는 병력을 걷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센터의 병력이 어디 한 군데를 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프라는 초토화가 되고 있는 보혜 선수입니다. 와 진짜 정수현 선수 반짝이 운영. 와 운영 편하게 진짜 너무 잘해주는데요. 창과 방패 네. 완벽한 방패입니다. 센터 쪽에 있는 한방도 이미 조합이 깨졌고 네. 게이트가 완벽하게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병력 생산 인구 수 130까지 보혜선수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 인프라가 없어요. 기반 시설이 없어요. 기반 시설.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뭘 말릴 수가 있느냐 네.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혜선수는 이제 지금 테크 건물도 도라지 멘탈님 33개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고요. 서지수를 보혜가 잡고 보혜를 정소윤이 잡고 정소윤을 서지수가 잡고 이런 진짜 물고 물리는 꼬리에 꼬리를 그렇죠. 묻은 내종체가 이어진다고요. 네. 근데 오늘은 그 역할을 또 홍순 선수 해줬죠. 중간에 예 해주고 정소현 선수에게 그 마지막 막타를 넘겨주면서 자 서서히 네. 파란색은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다 패스워 저글링 러커 리버가 고개를 돌려서 한 대 때려도 지금 리버가 녹는 상황. 야 플레이그 떨어지고 리버입니다만 여기가 무너지면은 보혜 선수도 더 이상 경기를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글링 블러드 저그블러드 지지! 저그 우승! 와 이러면서 오늘 저그팀이 이 막경기를 잡아내면서 드디어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도 안 돼. 혹시 다음주에 그래프가? 말도 안 돼. 만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이 됐습니다. 베리베니 백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물론 각자의 경기 없습니다. 네. 각자 응원하시는 그 선수가 졌을 때는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보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죠. 보시는 분들 이마만큼 정말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레종치 아니면 안 쓰여요. 와. 진짜. 방금 전 경기도 정말 정소윤 선수가 같이 그러니까 3명, 4명의 저그 팀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네. 보죠 한번.